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키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와, 오늘 몇 명이야 이거? 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야, 오늘 비나이 호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젠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오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야, 이렇게 또 고개 90도 인사드리면서 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인사를 지금 한 분 한 분을 제가 못 드리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한 분 한 분 제가 또 인사를 못 드리는데, 아, 우리 또 빠르게 아웃사이더처럼 빠르게 그래도 인사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부터. 자, 진빈이 안녕하세요. 준식, 엄준식이 안녕하세요. 된장크인 어서 오시고, 에스윌리님 반갑습니다. 흑돌리 안녕하시고요. 아이니 어서 오시고, GSRX님 어서 오시고, 안산현행님 반갑습니다. 휴먼패더님 어서 오시고, 포켓몬 어서 와, 한나 K1 어서 오시고, 자, SNCR 끝났고요. 어서 오시고요. 잼냥이 어서 오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반경님이 또 이 와중에 또 만원 후원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또 트위치에 계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해드렸는데, 아이고, 이거 인사마다 끝나겠다, 이거. 아우, 이거 또 엄청난 이 환호 때문에 제가 또 너무 미소가 이게 또, 아, 없어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 고맙습니다. 총대 너무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또 응원해주시고 인사해주신 분 봤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 네, 즐겁게 또 인사를 드리네요. 반갑습니다. 로젠제, 네. 아, 캡찹자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따가 한번 왜 캡찹자인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캡찹자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간담회 너무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아, 빅맥, 우리 아잉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시네요. 빅맥 세트 사기당 3불 받아야 되는데, 운영진 측에서 저희 빅맥은 케찹이 있는데 케찹이 없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됩니다라는 것과 말한 것 같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 아유, 안녕하세요. 방금 성호한 김코니 어서 오시고요.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나 울어도 돼? 하, 진짜 나 이렇게 떡상하는 거야? 나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야 이거? 아, 정말 이거 야래 이거 기쁘구만. 이거 울어달라고? 야, 울기 전에 잠깐, 평소에 안 보였던 양반들이 오늘 또 왔어. 평소에 안 보였던 양반들이 오늘 또 보인단 말이야. 어디 갔었어? 어? 이거 충성도가 부족한 말. 충성도가, 어? 충성도가 부족해. 충성도가 이거 우리 마비노기 콘크리트 어디 갔어? 어? 다른 게임 할 때 안 보이다가 이거. 농담이고요. 잠깐 외도했어. 응? 아, 간담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18개월도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 고객님들이죠. 아이고, 무슨 또 다 소중한 분들이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소중한 고객분들이시죠. 구독과, 아, 오늘 또 팔로워 구독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위해선 좀만 더 이렇게 인사하다가 잠시 뒤부터 간담회에 관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허리를 올바르게. 야, 오늘 몇 명이야 이거? 야, 유튜브에 70명 본다. 첸재 나 성공했다. 오늘 구독자 4,000명 넘었어. 아, 여러분, 저 그거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도네이션도 받았는데 그거 한번 합시다. 아, 이거 제가 원래 만원 이상 후원 나올 때 한번 후원하는 거, 후원 나올 때 돈에 한번 이거 리액션 한번 하는 건데, 오늘 돈에도 받았고, 어? 오늘 돈에도 받았고 한번 하자. 야, 한번 하자. 아, 오늘 돈에도 받았고 이거 기분도 좋고, 한번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딱 한번 쳐주자 한번.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야, 오늘 한번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신명나게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아, 좋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더 나간다. 다음에 나간다. 야, 다음에 나간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새빨간 전자님, 아이고, 만원은 고맙습니다. 아, 간담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 누구보다 열성적이었고, 사랑하신 것 실시간으로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제 내 안경 어디 갔는데? 잠깐만요. 아, 잠깐 내 안경. 아, 일단,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아, 갯모이가 엄청나시네요. 아, 어제와 좀 다른 모습. 아, 어제란다. 토요일과는 다른 모습. 네, 여러분들, 사실. 아, 평소에는 좀 약간 굉장히 고고학적이고 아주 좀 네 좀 젠틀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밝고 즐거워 힘들어. 아, 아 숨 차. 잠깐 더 못하겠다 이거. 아. 뭐야 얼굴 반 아 반 나오는 거였네. 아 죄송. 아이고 또 오늘 또 아이고 울프서 주민이야. 감사합니다. 또 아이고 여러분들 그 저 오늘 왠지 후원을 많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이 뭐냐 그 춤을 원래 만 원 이상 올 때마다 한번 쳐야 되는데 아이고 야씨 한 번 더 하자 아이고 한 번 더 하고 나머지 한 번만 더 하고 나머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유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어. 됐어 그만해. 야, 내 안경 어디 있어? 아 힘들어. 그만하자 이제. 아, 잠깐만. 내 안경 어디 있어? 아, 안경 아 있다. 아 깜짝이야.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방송 처음 보시는 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후원하사 동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또 내가 오늘 기분 좋아서 그래. 내가 오늘 너무 기분 좋아. 어? 오늘 또 이렇게 후원을 또 잘못 온 게 아니라 제대로 왔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간담회 총대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아 네 아 여러분들 저 동일 인물 맞고요. 또 두 마리에 또 아 출생의 비밀 또 이것도 사실 간담회 간 사람이 또 저다 또 다른 저의 쌍둥이였다는 아 그런 농담 같은 하. 자 이제 도네이션 여러분들 사실 오늘 도네이션 오늘 리액션 아예 됐었습니다. 사실 아 농담이고요. 자 오늘 사실 여러분들 오늘 도네이션 해주신 분 것들은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개인으로 가지면 너무 좋겠지만 농담이 너무 좋겠지만 오늘 도네이션 해주신 거는 당연히 마비노기 유저분들께서 간담회 했다고 고생해서 주신 거라서 오늘 들어오는 도네이션 비용은 전부 2차 간담회 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아 좋아 나 기분 좋아. 나 기분 나쁜 거 아니다 지금. 아 나 되게 좋아. 전부 다 그래서 다 그래서 다 저거로 갖다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오늘 나 들어오는 그 수익 없어요. 자, 2차 간담회는 여러분들 확정 아니에요, 여러분. 확정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확정 아니고요. 오늘 이후에 이제 그, 아우, 깜짝이야. 모두의 초학을 위해 힘내주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 2차로 쓰지 마시고 아이고, 오마하시기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춤춰야 되는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춤추는 거 한번 또 마지막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유, 고맙습니다. 춤추는 거 한꺼번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잠깐 다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차 간담회 확정이 아니라 돈 그만 써. 돈 2차 간담회 확정 아니라고 후에 추후에 나온다고 추후에 왜 케찹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알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쓰신 비용은요 2차간 담회가 나중에 예정되면은 거기에 쓰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돈은 다 적금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아 그냥 도네이션 다 저기 나간다고. 아. 네. 일단은 자. 네, 슬슬 이제 오셨으니까 오늘 방송 헬스 아니고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수정님 많은 거. 아이고, 오늘 도네이션 이렇게 또 진심으로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모든 마비노기에 대해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힘든 결정 내려 총대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 저희 마비노기 할 수 있게 노력하신 거 저에 감사드립니다. 아유, 생애 첫 후원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춤추면 제가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돈에 들어오면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또 깍새 90도 인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불타올라는 불나망님. 아이고, 3만원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우야, 어서 오시고. 오늘 100만원 넘게 모일 수 있다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근데 하나만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그, 저기, 그, 도네가 오면은, 그, 제가 사실 간 다음에 그, 이놈, 그, 총대진 분들한테 오늘 합의해가지고, 2차가 나중에 열리면은, 오늘 도네이션은 그 2차를 위해서 쓰자. 물론 열린다는 게 확정 아니고, 계속 말하지만, 2차를 왜 쓰자라고 했는데, 그, 방송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도네이션에, 그, 수수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수료가 있어가지고, 수수료를 다 계산하고, 이게, 원래 애들은 수수료를 다 계산하고,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해야 되는데, 또 막, 돈, 뭐, 비트 들어온 거, 뭐, 이거, 투입 들어온 거, 유튜브 들어온 거 다 계산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부담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유, 참,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또, 야. 아이고. 아주 좋아요. 수고 많았고요. 식비로라도 쓰세요. 아이고, 마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한 회식비로 쓰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돈의 계좌를 올려달라 하시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단 말이야 오늘. 어? 돈을 쓰면 노젠젠님 지갑이 더 가벼워진다는 거 그런 상황 플래그 세우시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도네가 아닌 쏘면서 케찹자 돈 나가네. 여러분들 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손해를 봐야 하죠? 왜 방송을 하는데 내가 왜 지갑이 거덜나야 하는 것이야? 어? 아이고 포켓을 1000원 감사드립니다. 왜 내가 아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네, 돈에 쏘시면 제가 다 아 저거 후원으로 수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다 감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네. 자, 이제 도네이션을 잠깐 접고 한번 오늘 컨텐츠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네. 더 이상 도네 받으면 또 약간 힘드니까 도네 오면 이제부터 오는 도네는 간단하게 인사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약간 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수 있어가지고 이제부터 오는 도네는 제가 간소하게 네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정도 끝내겠습니다. 알았죠? 혹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먼저 왜 케찹좌라고 불리는지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마비노기 간 다음에 오늘 모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왜 케찹좌인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들 케찹좌를 한 부분이 혹시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죄송한데 제가 아 수정님 1000원 감사합니다. 그 세공 관련이었 아니 자파리 버스 관련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 자파리 버스 관련이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네. 자파리 버스가 혹시 어디쯤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실시간으로 제가 반응을 파악을 못 했다 보니까 어디였죠? 자파리 감사, 버스. 예. 자파리 버스. 어디였지? 네. 뮤트 서버에서 해당 자료 아, 문준님 감사합니다. 이때 없던 유저분들이 어디였지? 자파리 버스. 자파리 어디야? 이벤트가 있거든요. 아 램잼이 너무 잘생겼죠. 계속 오늘은 네 총대진 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를 제가 최대한 그 개인정보 보호 아래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좀 다가
그 총대진 분들과 함께 저 뭐지 그 뭐지 저 전화 인터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셨던 걸 이제 총대진 분들께도 좀 물어볼 수 있고 짜파게티 짜파리 버스 상황 그리고 야, 어디야 버그들은 어디지 특정 툴을 이용해가지고 어디지 그치? 어디야 네? 자 특수분들 자 집합 자 로젠단 그 친일 집합 어디인지 찾아낼 것 어디인지 찾아낼 것 로젠 우도 로젠님 이제 구독자 10만 명인 거 맞아요. 아이고 알버스 4,000원 감사합니다. 아 달빛구형님 14시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함한 총 벤저스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유 매우 아이고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아 여름의 눈구형 1,000원 감사합니다. 아, 빨리 어디야 빨리 이 텐션 빨리. 빨리 안 되는 텐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찾아 지금. 아니, 마이크가 또 이렇게 어디야? 이게 중간 내 거만. 어디야? 일이... 나 기억이 안 나. 답변을 해주고 내 거만 일단 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으로 와서 콘텐츠 팀 안에서 그분에 대해 어디였지? 네. 내가 기억이 나는 거 여러분들 밤이었어. 왜냐면은 민경훈 디렉터님이 졸렸어. 조금 졸려서 말하는 느낌이 컸었어. 그래서 새벽이었어. 그치. 뭐 0.0 졸리셨어. 이쯤이었던 것 같고 레이드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아 현지 검사 아니고요. 그래서 더 질문. 티렉 같은 경우 졸렸었는데. 네. 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도 있고요. 저 자비노기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좀 부팅을 끌어줄 수 있는 좀 명확히 어느 사항이 책정되거나.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 여기 좀 맞는 것 같아요. 유료 아이템 여러분 이쯤인 것 같아요. 여쯤 맞아요. 이들이 어서 오시고. 예 필요한 걸 안내하는 것이 일단 저희는 중요하다. 많으셨어요. 아유 1,000원 감사합니다 리타님. 대답을 하고요. 뭐 의견을 좀 들어가고 물론 이제 매출 상품이나 혹은 이쯤이었대. 예 개발한 트랙의 다른 점을 좀 그 진입 이 파티야. 기도 하고.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궁금하거든요. 님? 네. 이래서 아 찾기 너무 힘들어. 국가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봤습니다. 네. 60번 팀이었는데 진짜. 때는 사양. 아 짜파리 없어요. 1부에선 그럼 2부로 넘어갑시다. 뭐라고요? 10시 30분 팀이라고요? 생길 때는 최소 1.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 그것도. 맞나? 굿즈를 준대요. 아 이거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성환 아 누구였지 언제나 아이고 오연성님 감사합니다. 찾았다. 자 제가 케찹자로 불리는 여기입니다. 루젠파이크님. 네 그 해외 유료템 아 유료 아이템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굳이 보상과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자파리 버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시다시피 사건이 굉장히 컸고요. 제일 큰 문제가 일단은 코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을 30개 사면은 자파리 버스를 살 수 있는데 후반에 5개만 줘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꿨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그 뭐 비유를 좀 약간 좀 간단하게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들자면은 뭐 맥도날드를 갔는데 뭐 해피밀은 30개를 먹으면은 굿즈를 준대요. 30개를 먹었는데 근데 맥도날드 측에서 이제 5개만 먹어도 굿즈를 준다. 근데 문제가 이제 그러면 환불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환불을 또 돈 현금이 아니라 우린 맥도날드 기프티콘을 주겠다. 심지어 그것도 케첩이 없으면 안 주겠다. 뭐 이런 경우인데 왜 그 당시 이런 조치를 내렸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래서 케첩자고요. 동일인물은 아니고 사실 저희 형입니다. 헛소리고요. 죄송합니다. 네,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야,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뭘 기대했어 오늘 방송에서? 어? 아니 오늘 방송에서 뭐 기대했어? 어? 쌍둥이입니다. 피부색 봐요. 헷? 아 동일이면 맞고요, 형들. 글쩍글쩍. 추가 질문도 이제 마비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오시나요? 아 그거 올려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마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잠깐만. 네.
갭 차이 너무 심하니까 슈트 좀 다 짓고 싶어. 아니 이게 난데 어? 아니 이게 난데 어쩌라는 것이오. 어? 아니 오늘 야 간담회에서 로젠젠은 이제 끝났어. 갔어. 간담회 로젠젠 이제 갔다니까 이제. 어? This is me. 수트 입고 오래.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오. 어? 아니 그 간담회 로젠젠 데려오던가. 어? 간담회 로젠젠 데려오던가. 없어. 아 물맛 좋다. 어? 그럼요 여러분들 간담회 재능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이분은 로젠젠이고 그분은 로젠파이크님입니다. 아 남나무님 2만원 청문회 때 진짜 이런 사람 어디. 여러분들 아 네 아 여러분들 네 그 저 오해하지 마시고 네 아 야 그러면 내가 간담회 가가지고 막 가서 막 간담회에서 뭐 도네이션 들어오면 이제 막 어? 또 이거 하면서 춤춰야 또 이제 어? 이거 하면서 갑자기 돈이 들어와 그럼 이제 오 하면서 오 이럴 순 없잖아 내가. 아니 내가 간담회 가가지고 그럴 순 없잖아 내가. 아니 그렇게 진중한 자리는 진중하게 가는 게 맞지. 어? 거기 가서 그러면 욕 먹어요 마비노기. 어? 이게 분명 다음날 베스트 뭐 커뮤니티 사이트 베스트 글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것이 마비노기 수준 평균 유저 수준. 박제돼 박제. 어? 끝장나. 자 일단은 저까지만 했고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일단 여러분들과 네 그 흥을 돋구기 위한 토크였고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이제 간담회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좀 약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뭘로 틀어놓을까? 탈티 노래가 좋으니까 탈티 노래를 틀어야지. 탈티 노래 바람의 여행이었어. 바람의 멋있겠는데 바람. 어디였지? 아 이름 뭐였지? 바람 틀렸네. 죄송합니다. 노래 틀려버리네. 개차부자 마비노기 간담회 수고하셨어요. 아 아리가또 코러스 아 스미마센 히네 알고 있는 일본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1000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네 이거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것도 굉장히 긴데 일단은 오늘 말씀을 드릴 건 일단 먼저 저보다는 간담회 측면에서 좀 말씀드립시다 여러분들. 로제님 냄새님 퇴근 후 이동 중이시라. 아 그래요 트리엘님. 아 알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 알려주시는데요. 확인 아 노래 적절한 거 좀 틀어놓고 아 괜찮은 게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도네가 정말 많이 터지는데 도네이션 이제 터질 때마다 제가 읽을 수가 없다는 거 약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알았죠? 자 일단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네 이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저 간담회가 일단은 그 굉장히 좀 길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 그 2월 아마 11일 날쯤인가요? 중순쯤에 저희 간담회 측 총대분께서 램잼님께서 아시다시피 마비노기 측에 성명을 내면서 3월 14일까지 간담회 날짜를 잡으라 했었는데 3월 14일 날로 딱 잡았죠. 네, 굉장히 정말 끝자락으로 잡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왜냐면은 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저도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지치면서 좀 기다림에 대해서 지치고 오히려 간담회에 대해서 막 희망도 없어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최대한 정말 미뤘는데 여러분들 하지만 위기는 저에게 기회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간담회가 길었다는 그런 보람은 있을 거예요. 왜냐 자 여러분들 이게 저의 이번에 가지고 나간 대본들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 정도가 지금 A4용지 대본이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88조 건의사항 있었는데 절반밖에 못됐죠? 아, 참고로 네 이거는 그 또
또 약간 좀 약간 그 속이고 싶지 않은데 이게 그 어떤 거냐면 그 이 정도가 일단은 그 공용 대본이고요. 공용 대본. 근데 공용 대본이지만 이거 빼겠습니다. 공용 대본 빼고 개인 대본만 개인 대본으로 하면요, 여러분들 개인 대본 이거 개인 대본으로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무제한 토론까지 하고 개선 희망 정리까지 해서 하면은 아 라고그인 3,900원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접어서 간건데 불편하겠죠. 솔직히 속시하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개인 대본입니다. 네 이게 개인 대본이고요. 네 요정도 딱 어느정도냐면요 지금 이거 손가락 제 손가락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제 손가락이 커가지고 뭐 어떻게 뭘로 비교를 해줘야 할까. 동전이 이럴 때 제일 좋지 않겠니? 동전이 없니? 젠젠아 어떻게 동전이 하나도 없니? 어? 아이고 릴리탄이 아이고 5,000원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손톱깎이밖에 없습니다. 자 손톱깎이가 요 정도인데 대충 비교를 하자 요 정도 느낌 좀 오나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 좀 오나? 이러면 좀? 그냥 많습니다. 네, 그냥 많아요 여러분들. 네 그냥 많다는 거예요. 네 기계 비교가 되나? 아 이거 참 야 동전! 동전 가져와. 오케이 아이씨. 야 대박스를 가져와. 됐어. 자 분들 자 요 정도? 이거 요 정도? 저 100원짜리 살짝 되는 느낌? 살짝 되는 느낌. 100원? 보여? 토요일 그분 맞죠? 아 그분은 제 형이에요. 야 이제부터 토요일날 그분 맞죠 하면 우리 형이라고 하자 앞으로. 아 저희 형이 갔어요 님들. 아 저희 형이 저희 형이 대신 갔고요. 오늘은 제가 방송으로 대신 출연했어요. 쌍둥이 형이 다 하자 그냥. 어? 이제 일일이 해명하기 힘들다 야. 어? 야 형입니다. 형 갔어요 우리 형. 저랑 1분 차이로 태어난 형이었습니다. 예. 쌍둥이 썰.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준비한 게 이 정도라서 여러분들 시간이 좀 있어서 다행히 끝났습니다. 네 물론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준비한 게 엄청 많은데 솔직히 죄송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마비노기 밀레시안 TV 관련해서도 되게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진짜 준비 많이 했는데 PPT도 했는데 준비도 많이 했는데 아쉽게 그날 좀 일찍 끝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일단 그 제보 주신 거 정말 죄송하고요. 방금 전에 물어보신 것 중에서 이제 오늘 저번에 그 간담회 못했던 건 이제 어떻게 되냐 물어보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서면으로 먼저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건 좀 더 저희 그 총대님이랑 전화할 거거든요. 저희 램제님이랑 전화할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네. 14시간은 정말 힘들었는데 일단 후기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네 힘들었어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그 현장에서 아무래도 현장이고 저한테 유저분들의 어깨에 기대는 유저분들의 그 기대가 있다 보니까 힘든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좀 너무 기대하고 계셔가지고 좀 약간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순간만큼은 좀 그 정신력 잡고 좀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솔직히 운영진 측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저희 총대진 측분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소림 누나도 정말 힘들었는데 소림 누나도 정말 제가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에요. 뭐 그 소림님 방송에서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쉬는 시간에 가서 팬이라고 말했거든요. 사실 좀 더 밝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소림 누나한테. 아 소림 누나 너 팬이에요 하면은 거기서 내가 어떻게 돼 그 진중한 자리에서 어?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 소림 누나 정말 아 정말 제가 스타크래프트 때부터 정말 편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제가. 아 정말 아 고생한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그 저 죄송한데 오늘 좀 로젠젠 오빠 저런 사람이었어 하는 분들 계실텐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저라고요 저였고요 평소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어쩔 수가 평소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 로젠님이지 이런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토요일날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진짜 소림님은 이제 그
아나운서 게임 쪽 아나운서 분이신데 이제 게임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셔서 아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다 나가서 야 그럼 내가 오늘 뭐 정장 또 입고 오늘 뭐 아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오늘 이렇게 간담회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 또. 어? 평소라고 평소. 어? 아 기능이 2차원 고맙습니다. 마비 간다에 총 때리면 칼 갈았다며 감사합니다. 2부에 형 온다면서요. 피파 예전인데 아이고 탑게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놈들 일단은 목소리 관리 비결이 뭐냐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마음? 하면은 또 시청자 나간다고 이러면 또 이런 걸 또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또. 어? 아 2,000원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어 고맙습니다. 야 이게 평소야 어쩔 수 없어 텐션. 야 오늘 시청자 몇 명이야 이것도. 야 유튜브에도 이제 300명 넘어가네요 여러분들. 어? 알면서 왜 하세요? 그게 나니까. 어? 야 어떻게 해 이거 여러분들. 한 10초 정도만 허세 부려도 될까요? 10초 정도만? 야 구독 좀 해라. 감사합니다. 로젠 선생님 이번에 넥슨에서 트럭강 새 게임 전부 해본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아이고 청원 감사합니다. 청문회 일정이 있다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네, 다음 청문회는 아니고 네 여러분들 그 저 청문회를 원래 하려 그랬지만 네네네 하려 했지만 네. 일단 다음 간담회 일정은 확정은 아니고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좀 이따가 아유 919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좀 이따가 이제 그 총대님이랑 통화할 건데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총대님이랑 얘기하면 되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차 간담회 같은 거 제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당연히 이 이후에도 말뿐으로 끝난 간담회가 아니라 이제 당연히 실속정이 나와야 되고요. 그 후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더 간담회가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는 희망하고 있으니까 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어디부터 말씀드렸는데 사진으로도 약간 증거들을 말씀드리면 좋겠죠, 여러분들. 오늘 그 간담회에서 있던 거였는데 일단은 간담회 당일날 기준으로만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총대진 분들 중에서 대전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대전 정말 그 진짜 다들 생업을 하는 와중에서 간담회 준비를 한 거거든요. 매일매일 밤에 쪼개고 준비하고 새벽까지 하고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줌으로 갔다가 3시간씩 그 저 회의하고 저는 옆에 제 여자친구 와도 여자친구랑 안 놀고 회의 준비하고 그리고 저한테 자꾸 로젠파이크 저분 여자친구 있냐 이렇게 물어본 남자들이 많은데 여친 있고요. 진짜 여친 있고요. 어? 남자분들 저한테 제발 그 저한테 그 저 문득 들지 마세요. 저는 그 저 뭐지 임자가 있어가지고 네 알았죠? 아무도 안 물어봤다고? 아니 그렇게 아니 뭐 이렇게 야 아니 남자분들 뭐 이렇게 물어봐? 야 리나야 우리 매니저 어디 있어? 이게 뭐 임자 있어 들어가는 게 남자라고? 남자 친구 자리 비었다고? 형은 내 거라고? 오늘 잘못 방송한 것 같은데 오늘 끌까? 아, 죄송합니다. 아, 꺼야 되나 이거? 아씨, 야 그러지 마. 저는 그 이성을 좋아해서 나쁜 말 아니라 나쁜 뭐 이상한 말이 아니라 제가 이성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알죠? 네. 아 네. 여우수환이 에린의 로제님과 총대분 께서 일주일에 태어난 밀레시 너무 기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풀버전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보자 이거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하나. 사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깜빡했잖아. 있어봐요. 다운로드 받고 오케이 다운로드 받고 사실 간담회 당일날은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간담회가 좀 진중한 날이라서 뭐 찍어가지고 오늘 마비노기 간담회 샵 마비노기 샵 간담회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당일날은 제가 그냥 현장 증거용으로만 찍었기 때문이에요. 자, 로젠젠님 전업 유튜버인가를 하시는데 전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전업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니 좀 몰랐던 분들이 좀 계세요. 아, 로젠파이크가 로젠젠이었어? 슬프다. 내가 마비노기 방송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마비노기 방송을 내가 어? 아, 경력 있는 신임입니다. 진짜 진짜 난 그 댓글 중에서 그게 더 웃겼더라. 뭐라 하는지 알아? 어? 로젠젠이 로젠파이크였어? 하니까 이제 그 댓글에 어? 10년 동안 방송한 사람이야? 짬밥이지 이런데 겁나 슬프더라. 아이고 다 DUS님 간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19,000원 고맙습니다. 연어 의전에 좋은 쪽으로 변한 마비를 보고 싶네요. 코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남 양팔자 상팔자님 제초과 청취 단기 17년 알고 대비해주셔서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네이션 짧게 말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도네이션은 네, 2차 간담회가 열린다면 예정한다면 그거에 쓰고 2차 간담회가 안 열린다면은 전액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알았죠? 전액 기부예요. 알았죠? 그리고 수수료는 내가 낼게. 아니야, 나 좋아. 오케이. 아, 좋아. 자, 여러분들 사진 먼저 볼게요. 자, 네, 여러분들. 자, 이게 현장에 있던 그 간담회 사진입니다. 사실 판넬을 세워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 방송 세팅 때문에 1시간 전에 먼저 갔거든요. 먼저 갔는데 1층에 이렇게 간담회 방목에 1층 로비 데스크 방목에서 이렇게 있었고요. 가가지고 코로나 체크 다 했습니다. 정말 좀 깜깜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온도 재고 당연히 뭐 발열 체크도 하고 QR코드 찍고 그리고 좀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너무 슬펐는데 님들 빨리 가족 계정 부모님 계정이면 빨리 이전해라 님들. 내가 진짜 좀 부끄러웠다. 제가 엄마 계정이거든요 이게 솔직히 지금. 그래가지고 당일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안되면은 입장이 불가하다 해서 등본 뗐다. 가족관계 증명서랑 등본 떼가지고 네 증거 받았거든요. 제발 다들 계정들 좀 다 이관해놓자. 얼마 안 걸린대 님들. 알았지? 나같이 막 가가지고 막 진짜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엄마 아빠 혹시 올 뻔했잖아. 야, 아니 그 간담회 그 마비노기 스태프분들 나오셔가지고 본인 확인해야 한다는데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는 그 저 느낌 알아 님들? 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당일날 점심인데요 네 2층에서 먹었습니다. 상당히 정말 고퀄리티의 그 도시락을 줬고요. 아, 밥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시켜 먹을까 했었는데 아 부금이 형? 아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줄일게요.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이런 거. 맛있었어요. 약간 식었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아 등번호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빨리 계정 이전하세요. 이거 호박밥이었고요. 계란국에다가 아 고기가 두 개나 있는데 하나 둘 이거 돼지고기 갈비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네,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들. 밥은 잘 챙겼으니까 걱정 마시고 혹자는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밥과 반찬 밑에 넥슨 캐시 카드 깔려 있었나요? 하면은 진짜 야 그것도 너무 슬프 너무 웃기지 않냐 그것도? 이거 28,000원짜리예요? 와 건강해 보인다. 아 맛있었습니다. 네, 잘 먹었고요. 밥 잘 잤고요, 여러분들. 혹시 넥슨에서 뭐 독약 탔냐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적 없고요 여러분들. 네, 잘 먹었고요. 야 아이고 현모야 마음으로 여러분들 쟤는 제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쟤 돈은 그냥 제가 먹겠습니다. 저건 간담회 비용 안 들어가요. 저건 내 거야. 저거 제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제 돈 내 거야. 7,000원 저거 내 거다. 친구 돈 내가 먹는다 저거는.
아, 농담이고요. 아, 네, 다 간담회 비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깝다. 야, 타이밍 진짜.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10시쯤에 그 간담회 총대분들과 차례대로 인터뷰하려고 하는데 그 티리얼링, 아, 죄송합니다. 티리얼링 계시면은 뭐지? 저 티리얼링 계시면은 10시쯤에 다른 분들께 준비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또 어디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간담회 준비 과정 얘기했고요. 네, 당일날 이제 그 밥 이런 거 줬다 이런 거 얘기했고요. 사실 그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간담회에서 오후 3시였나요? 1차 휴식이 끝나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 오늘 집에 못 가겠다. 그래서 바로 렌탈샵, 제가 카메라 장비를 가져왔거든요. 카메라 렌탈샵이랑 자동차 렌탈샵에 전화해가지고 아, 저 하루씩 더 연장하겠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하루씩 연장했어 그냥. 바로 그냥 연장했어 그냥 돈 내고 그냥. 아, 연장하겠습니다. 네, 그냥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돈 냈고요. 빠른 판단이었고요. 돈 들어갔지만 여러분들 그 뭐 장비 관련해서는 이번에 든 비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저한테 동의해 주신 그 비용으로 된 거라서 저는 일단은 별로 크게 지출이 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돈에 여러분들이 마비 유저로부터 돈을 받은 게 당연해가지고 이 돈은 당연히 마비 유저를 위해 써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준비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 제 도네이션 비용을 썼고요. 물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사비를 썼어요. 다른 분들 같은 사비 쓰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 대전 지역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사비 쓰셔가지고 숙박하신 분들 계시고 각자 개인 정장 빌리는 거라든가 또 막 인쇄라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정말 총대지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누구 하나 농담으로 누구 하나 한마디 누구 하나 이거 엠빵 언제 해요? 한마디도 안 했어. 한마디도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묵묵하게 다들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짜 희생하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진짜 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 간담회 그 총대진이 9명입니다 여러분들. 9명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이번에 간담회로 나간 5명. 그래서 간담회 끝나고 본래 재능으로 환생했으니까 앞으로 6일 뒤에나 간담회 재능으로 환생 가능한 거죠? 미안. 자, 아 팬님 많은 거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검토해 볼게요. 아 로맨선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9명이었는데 자 일단 그 닉네임을 불러드리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한 분 한 분 정말 중요한 분이어서 자 먼저 저랑 램잼님 그 다음에 디아펜님 그 다음에 향긋한 트러플님 아일라노래님 5명은 현장에 나간 총대진이고요. 이 나머지 네 분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네 분은 누구냐면요, 자 한 분 한 분 그 거룩하게 검열했어요. 블라썸27님, 블라썸27님이 일단 굉장히 도와주셨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 현장에서 보셨던 세공 관련 디자인과 세공 관련 팜플렛 등은 다 블라썸이 만들어주셨고요. 제 방송에 쓰던 것도 만들어주셨고요. 효월수아님, 아 효월수아님 서포터 정말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효월수아님 하프 서버 효월수아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효월수아님은 그 대본 같은 거 검증 같은 거에서라든가 자료 조사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그 말씀드릴 때마다 닉네임 말해주면서 너무 고생하시다고 한 마디씩 글씨 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트 서버 은하에일님, 뉴트 서버 은하에일님, 네 은하에일님이 정말 감사드리 그 정말 큰 도움으로 왔다가 마찬가지로 대본 작성과 검토 면에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셨고요. 네, 자 나머지 한 분 이제 티리엘리아님, 네 뉴트 서버 티리엘리아님, 네 뉴트 서버 티리엘리아님이 마찬가지로 대본 작성에 굉장히 고생을 해줬습니다. 네 물론 이 9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됐어요.
저희 그 트럭 톡방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이전 총대 분들도 그렇고 제가 한 분 한 분 또 이제 말씀을 못 드린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비노기는 유저분들이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 간담회 정말 잘 성사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간담회 그렇게 멋지게 만든 겁니다. 자부심 가지시고 어디 가서 마비노기 한다 하세요. 아 물론 요즘에 그 간담회 이번에 간담회 보고 아직 뭐 그 게임 하냐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슬퍼하지 마세요. 저희는 메마였으니까 다시 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흠껏 맞은 게임 이거니까 희망해가지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이가요. 그치만 좀 창피하다고? 그럴 수 있다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간담회 만들었어. 너 그 게임 하니? 다 같이 검토 나오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라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마밍아 수 좀. 마비노기야 부끄러워? 죄송합니다. 아이고 5,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어우 뭐 시청자가 400명 넘네. 팔로우 한번 합시다. 야 팔로우 아이고 레드로키 형 구독 고마워. 팔로우 한번 하자 팔로우 한번 하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팔로우 한번 해주시고요. 자 뭐 그 우리 총대진 분들 이제 슬슬 한번 인터뷰 한번 될까요? 그건 아니야. 회사 톡방에서 한번 한 이후에 이번 간담회 이후 다들 측은하게 본다고. 눈물 난다 진짜. 자 지금 네 다른 분들 계시면 좀 이따가 10시부터 전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 모두가 PC방에서 언젠간 당당하게 마비노기 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모두 열심히 하자. 어이 어이 어이. 자 아무도 동의 안 하겠지. 네 1,000원 아 2,000원만 써이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꿈은 후방의 첫 자리에서 마비하고 가요. 아 1,000원 감사드리고요. 오늘 로젠젠이 방송하는 줄 알았는데 로젠젠 형님이 오셨네. 야 그만해. 우리 마비노기 그만 때려. 야 우리 마비노기 그만 때려. 어? 10도 게임한다 하지마. 우리 마비노기 게임 그만 때리라고. 진짜 어? 그만해. 어? 자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팩트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좀 보고요. 레전드가 너무 많아서 유예가 된다네요. 아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약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진중한 건데요. 네 제가 이번에 그 썹종 발언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좀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새벽 한 1시인가 그때 짜파리 버스 할 때 썹종 발언했었는데 제가 그 당사자고요. 새벽에 보시다가 많이 놀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그때 그렇게 좀 그 마비노기 유저분들 놀래키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또 제가 또 사전에 약간 그 합성했다고 고지를 하고 말씀드렸는데도 아무래도 좀 놀라셨고 많이 좀 상처를 받았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비해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 제가 마두카에도 썼지만 그 썹종 발언을 보여주고 썹종 발언을 말한 거는 일단 첫 번째 너희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마비노기 썹종할 것 같다. 정말 그 불안감을 대비해서 말씀해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나온 질문처럼 5년 뒤에도 우리 마비노기가 굉장히 건재할 거냐? 라는 걸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저도. 왜냐면은 간담회 이전까지도 우리 마비노기 게임은 정말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슬프고 미래가 없는 그런 암울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 마비노기 이대로 가다 썹종하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걱정되는 바람에 한번 이번에 그렇게 좀 세게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 때문에 놀랐던 분들 위해서 죄송합니다. 아 네. 다시 한번 좀 사과드리고요. 네. 네 그래도 아 또 이게 상처를 받았던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아이고 만원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희망에서 당당하게 마비합니다.
키윽 아까도 말했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만원 고맙습니다. 네 사과 받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영자가 석종 오케이 할까 솔직히 아니야 좀 무서 설마 거기서 그렇게 말했을까 설마 설마 내가 거기서 저희 마비노기 올해 서비스 종료할까 했는데 그러면 아 올해 종료할 예정 설마 그렇게 그렇게 설마 아이고 레드로키야 아이고 아이고 5만원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비용은 제가 전액 2차 간담회 예정한 다음에 쓸 비용이고 2차 간담회 안 하면은 도네이션 기부로 다 기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설마 좀 설마 거기서 섭종한다 하진 않겠지 그치 어 그렇게 하지 않겠지 자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제가 오늘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오늘 간담회 관련 썰 같은 걸 좀 몇 개 정해봤었는데 저는 원래 섭종 발언할 때는 진짜 이거는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접을 각오로 말한 겁니다 저도 네 저도 접을 각오로 말했어요 섭종 그냥 생각 없이 말한 게 아니라 말하기 직전까지도 좀 두근두근했어요 되게 아 이 발언을 해야 할까 어? 이 발언 접은 거 아니었어 야 진짜 아이고 구독을 아이고 레드록 형 구독을 다섯 분께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마비노기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 채팅밖에 안 받으러 가서 나도 솔직히 그래 다른 분들 그러겠지만 네 솔직히 뭐 거짓말하진 않겠습니다 저 마비노기 요즘에 안 했습니다 네 저도 마비노기 요즘에 안 했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저도 다른 게임 하면서 이 게임에 대해서 희망을 놓고 재미없다 생각하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간담회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1대 내가 나 솔직히 1차 총대 할 때 1차 그 저 트럭 보낼 때 안 될 줄 알았거든. 죄송한데 진짜 너무 죄송한 말이지 안 될 줄 알았어요. 워낙에 먹튀 사건도 많고 해 가지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보낸 거야. 그거 보고 진짜 와, 이걸 보내네. 이 게임 진짜 이거 아직 희망이 있겠네. 와, 내가 감동받았어. 유저분들한테. 야, 900만 원이 쉬운 돈입니까? 900만 원? 몇 개월치 월급입니다. 어? 프리시즌 끝이라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 기분. 프리시즌 끝났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네. 아, 로아 점핑콘은 점핑콘을 받아놨어요. 네. 나 정말 네. 여러분들 보고 감동받아서 제가 한 거라서 제가 뭐 야, 좀 진짜 저희 막말로 마비노기 방송 그냥 불구경만 하고 있어도 됐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 굳이 나간 이유는 내가 이 게임 좋아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선물 주겠다 내가 열심히 마지막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간 거였어요 마비노기 덕분에 제가 그동안 받은 혜택이 너무 많았거든요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좋은 사람도 만났고 정말 많은 걸 받아가지고 한 번쯤은 약간 반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네 아 그 뭐야 그 간담회 끝나고 나서 그 친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연락 왔습니다 학교 후배한테도 연락 왔고요. 학교 후배 뭐 시청자분들 아 심지어 오늘 출근하니까 팀장님이 또 오늘 잘 갔다 왔냐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또 어떤 거? 아 다섯 분 중에서 이제 다른 분들도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놀랍게도 저만 방송합니다. 헤? 헤? 나만 방송하는데 뭐 어떻게 답이 있냐? 나머지 분들 네 분께서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그 직장인 분이시고요. 저만 방송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또 몇 개 아 좀 이따가 또 총대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몇 개 제가 먼저 선으로 그 잘못된 정보 지금 퍼지고 있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른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잘못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은 검토 발언을 이번에 뭐 그 운영진에서 뭐 800회가 넘게 검토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800회가 아니고 뭐 100회 이하인가 뭐 40회인가 50회인가 그래요. 뭐 많긴 하지만 800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약간 그런 거 관련해서 약간 좀 잘못되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팩트는 팩트니까 수정할 거 수정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그거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800회인가 900회인가 이렇게 하는데 마도카에서 실제로 그걸 세신 분들이 계시는데 900회까지는 안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 향 같은 트러플님은 검사가 아니에요.
향같은 테라폴리온 검사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검사 아니에요. 법사예요. 법사. 마법사예요. 어? 5,000원 감사합니다. 네. 백섭 자리로 운영주 침묵 빛젠젠님이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스 검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우리 충대진님 무슨 검사다, 변호사다 뭐 그러는데 적어도 한 명만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게. 저는요, 여러분들, 저는 10년차 무명 스트리머예요, 그냥. 어? 내가 검사 변호사였으면은 제발 나 좀 띄워줘. 야, 구독자 1만 좀 찍자. 어? 다들 그냥 선량한 법사, 아, 선량한 그냥 시민들이라고요, 시민들. 어? 저 성우냐고도 많이 물어봤다고요? 아, 감사하네, 또 이것도. 아, 고맙습니다. 어? 아,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인사할 때 맨 처음에는 자기소개할 때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로젠젠으로 활동하고 있는 로젠파이크입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로젠젠을 뺐어요. 왜냐면은 이번 간담회만큼은 진짜 마비노기 유저로서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트위치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로젠파이크라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건 맞아요. 그건 맞고요. 와, 오늘 시청자가 많이 온다. 와, 와, 500명 넘었네. 야, 춤 한번 출까? 한번 쳐! 쳐! 아,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뭐라 할지 딱 보이네요. 채팅방 진짜 10초 뒤가 보이네요. 어, 격 떨어지게 하지 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 너무 아유. 운영자 제정신 아닌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램잼님과 언제 사귀기로? 아, 나 저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자친구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나는 이성을 좋아해요. 죄송, 저 변태가 아니라서 그냥 오해하실까 말씀이, 저는 이성이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요, 제발 남자분들 눈독 두리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저는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저게 맞추지 못했는데, 예. 저 남자 친자. 야, 스킵해.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어? 진짜. 맥 빠져. 어우, 맥 빠져. 어, 렌제는 국회 가시는 레알인가요? 네, 그것도 맞고요. 네, 이번에 그 게임 국회에서 게임 산업 있던 게 총리하네. 전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에 현 국회의원 있다였는데 아무튼 어제 옆집 매 총대 완전 분열. 아이고, 또 중요한 말씀해 주시네요. 아, 메이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오늘 사람 많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총대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인 발언이에요. 개인적인 로젠젠 개인적인 발언이에요. 저는 어제 메이플 간담회를 보고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메이플 총대진분들 정말 너무 슬펐어요, 보면서. 아, 진짜 응원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웠고 너무 슬펐는데 진짜 부디 상처도 아물어지시고 잘 되고 같은 넥슨 게임인데 서로 잘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이플 유저보다는 게임사가 너무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일단은 너무 안타깝고 부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이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장 입으신 거 너무 핍 잘 봐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시던 분 맞죠?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갔던 분은 저 형이고요. 아, 쌍둥이 형이고요. 자, 뛰었다. 아, 형 바빠서 지금 나갔어요. 저 형, 아, 저 형 바빠 나갔어요 지금. 예, 저 형 지금 그 제가 나갔고요. 저는 뭐 동생이라서 그 방송하고 형 지금 나갔어요. 형 지금 바빠요. 지금 바빠. 어, 나가, 나 바빠. 일단 바빠. 바쁘다고. 어? 바쁜데 쌍둥이 형이야. 바빠. 어. 모르면 진짜 믿어요. 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게임산업협회랑 국회에서 그 토론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저희 총대님 램잼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자 이제 10시 넘어가지고 한번 인터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램제님 먼저 전화를 한번 드려도 될까요? 물어볼게요 램제님. 네, 총대님 먼저 인사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로젠젠이 있는 거죠? 어 통화 지금 전화 봅시나? 한 분 한 뚝배기 잘 깨시던데 귀를. 한 분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정말 뚝배기 잘 깼죠. 아직 귀가 못했다고요? 그러면 다른 분부터 먼저 되시나요? 그럼 다른 분 먼저 되시나요? 전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 아, 자 그럼 먼저 이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 말고 디스코드는 또 설치하고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 있을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하고 싶었던 그분 먼저 전화를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듣고 맞춰보세요. 맞아, 좋네. 들리나? 예,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누구신지 말씀드릴 수 있나요? 제 입으로 좀 닉네임 얘기하긴 좀 그런데 향긋한 트러플입니다. 아 트러플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짧게 통화 되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지금 채팅 보고 계시죠? 아 예예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검사님 아니시냐고 하시는데 제일 먼저 그래 그것부터 해명할게요. 일단 본인 검사 맞으세요? 아 검사면은 원래 공직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거 함부로 못 나와요. 당연히 아니죠. 아 검사는 아니시고 당연히 네. 아니고 그냥 네, 네. 평범한 그냥 직장인 분이신 거죠? 그렇죠.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예. 아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해당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신 걸로. 네. 아 트러플님 네. 이번에 일단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담회. 아, 다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이번에 간담회 준비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라든가 약간 좀 고생한 것들이 혹시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지금 간담회 자체는 한 달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일요일마다 한 3시간 정도 줌으로 회의를 했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일정 비워놓고 이제 회의 준비하고 회의하고 그 저희가 간담회 날짜 다가오면서는 평일에도 이제 퇴근하면서 계속 구글 독스 같은 걸로 이제 서로 막 이제 문서 작성하고 이렇게 계속 대본 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되게 대본 쓰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좀 고생하셨죠. 특히 이번에 첫 타자가 세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요한 거를 정말 정리랑 쫙 PPT 준비해가지고 너무 멋있게 잘 하셨는데 그 준비 예. 과정은 대체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리하신 건가요? 일단 그 저희 총대 9명 분 중에 이제 안 나오신 분이 네 분 있는데 그 네 분들이 이제 PPT 준비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트리엘리안 님하고 은하혜일 님이 세공 PPT 되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그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었고 이제 또 이제 유저들께서 제보해 주신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일일이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거 써도 되냐고 이렇게 동의 받고 해가지고 그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 이번에 그렇죠 자료 출처 같은 경우에 한 분 한 분 다 찾아서 허락도 받으셨다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워낙 세공 관련 사건이 더 많았는데 그거를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었고 가장 임팩트가 큰 거 위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큰 카테고리별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뭐 누락 사건이나 이런 건 사실 더 많기는 합니다. 이게 보여진 네.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원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있는데 그냥 거기서 일단 끝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예. 아, 티링 그 어떻게 간담회 끝난 이후로는 어떤 주변 반응들이 있었나요? 아, 예, 그 게임을 접속했는데 가는 곳마다 알아보셔가지고 지금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주로 제 농장에서 지금 피신 와 있습니다. 여러분 농장에 습격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농장에 막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 저 잠수 탈 때 이제 농장에서 잠수를 타야겠어요. 아 이제는 평소에 그 저기서 평화로운 일상은 좀 보내기 힘들겠군요. 아 약간 지금 일상이 바뀌어가지고 디지털 일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아 솔직히 그만한 그
그 인기가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시원하게 긁어주셨거든요, 세공에 대해서. 아,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간담회하기 일주일 전쯤에 넥슨 게임에 대해서 유료 확률을 공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 이정원 대표인가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게 되게 굉장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저희는 죽어도 확률 공개를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확률 공개를 안 하는 거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그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상황이 그렇게 한번 바뀌다 보니까 초점을 조금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아, 얘네가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게 간담회 당일에 뭔가 설문조사도 공개하면서 세공 확률 그 공개 선언까지 하겠다라는 건 예측을 했고, 근데 이제 공개를 하긴 하되 어떤 뭐 유료만 유료 세공 도구만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최대한 그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데 저희가 초점을 두는 걸로 조금 진로를 조금 바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약간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해서 약간 어떤 기만이 더 이상 없게끔 준비를 많이 해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친구 말로는 그 피해 가려는 거 멱살 잡았다고.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 준비도 너무 철저하게 네. 해주시고. 예. 이제 앞으로는 그 추후에도 혹시 한다면 예정으로 한다면은 예. 의향도 또 있으신가요? 나오실? 2차 간담회 같은 경우는 일정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또 14시간씩 하면은 안 가고 싶고요. 너무 힘드셨죠, 하긴 또. 네,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뭐 화기애애하게 5시간 이하로 끝나면 저는 뭐 그거는 갈 의향이 있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좀 14시간이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시안스비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 좀 약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열정적으로 하려는 거라서. 네, 트러플링 이제 그러면은 예, 예. 유저분들께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 예. 그 간담회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간담회 보면서 오히려 접은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또 복귀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만 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좀 걸어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네, 트러플링 그럼 앞으로도 재밌게 마비노기 즐겨주시고 저희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예, 예. 아, 수고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 도네이션 오신 분들 제가 또 읽지 못했었는데 죄송합니다. 통화 중에 제가 읽지 못해가지고 외교대사님 만원 너무 감사드리고 트러플 와이트님 14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 감사합니다. 자, 설중소운이 2,000원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40 넘어서 이렇게 또 오시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시고요. 자, 다음 분 또 이어서 2000년생 시절 힘겨운 절 위로하던 게임이 이렇게 변한 게 가슴이 아프더군요. 즐겁던 덤 같은 앞마당 모닥불이 그립네요.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오시고요. 네. 여러분 그 뭐 그 일단 네. 자, 한 분 또 이제 다음 분 이제 영상 전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이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목소리는 여러분들이 또 알아맞혀 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아,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류트 서버 격투가 EB 디아페입니다. 아, 디아페님,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그, 당일날 그 간담회 끝나고 새벽 끝났는데, 예. 새벽 4시에 끝났는데, 그날 아침에 예. 또 출근을 하셨다고. 아, 제가 원래 그날 연차를 냈었어요. 네. 연차를 내고 이제 끝까지 갈 생각이었었죠. 연차를 내고 끝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끝나서 연차 취소하고 네. 출근하신 건가요? 끝나서 연차를 취소하고 그냥 바로 출근했죠. 출근을 어떻게 또 한 거죠? 출근 잘 했나요? 출근하고 이제 한 12시쯤 되니까 이제 회사 형님께서 너 왜 이렇게 좀비냐고 그냥 집에 가라고 조퇴시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갔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잘 갔네. 아, 보내준다는데 가야죠. 잘 갔네. 아, 인정이지. 아우, 잘 가셨네. 조퇴는 인정이지. 혹시 반차 깎였나요, 혹시?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퇴라고 해서가지고. 반차 깎이면 안 돼. 그건 중요합니다. 봐야죠.
네네. 아, 일단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준비하시면서 딱히 뭐 힘드셨던 거라든가, 뭐 일단 뭐 개인적인 일화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준비하는데 약간 다른 분들과 시간이 안 맞았던 게좀 크죠. 아. 예, 이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주말에 또그 간담회 전주에 주말에 야간 근무가 잡혔었어요. 주말 야간으로. 예, 근데 또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시간이 6시, 아니, 3시부터 5시, 아니, 5시래. 6시잖아요? 그죠, 오후였죠. 예, 이제 그때가 이제 잘 시간이다 보니까, 그날 이제 퇴근하고 막 오자마자 바로 자고 일어난 다음에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었죠. 아, 또 주말에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오셔가지고 또 간담회도 이렇게 하시고, 네. 아, 또이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디아페님. 디아페님도 직업이 뭔지 궁금해하시는데, 그냥 아, 제 평범한 뭐 직업이요? 분야 정도만 얘기할 수 있나요? 분야? 전기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우리 마비노기 간담회 유저 평균 이렇게 그냥 평범한 직장인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알았죠? 평범한 직장입니다. 네, 한분한 분이 저 디렉터 세공지 올라왔다고요? 아, 일단 디아페님 마무리 좀 같이 얘기 좀 하고 공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볼게요. 일단 디아페님, 네. 일단은 그날 그 간담회 때는 괜찮으셨나요? 14시간? 14시간 말뭐 저야 멀쩡하죠? 뭐 아, 하루 종일도 멀쩡하다. 가능합니다. 아, 더할 의향 있었나요, 또? 더 하고 싶었죠, 솔직히. 아, 지금 벌써 또 이제 전자격 두가 썬더러 전기법사 전속 이후 전속 파일이 나오는데요. 아. 제가 솔직히 그날 진짜 원래 무기한 간담회였잖아요. 네네네. 네, 거기서 이제 그거 취소하는 것부터 이제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아, 원래부터 화가 무리한인데. 나 있긴 했는데, 네네. 이제 이 약속 하나는 지켜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것도 안 지켜줘가지고 화가 좀 많이 났었죠. 아, 더 싸울 의지가 있었는데, 또. 어? 아, 그냥 그래. 진짜 풀로 갈 생각이었었는데. 자, 여러분들 네, 채팅. 그래서, 네네. 아, 예. 말씀하세요, 네. 아, 제가 그래서 그 사회자분 보내고 계속 진행하면 안 되냐라고도 아, 물어봤었는데, 맞아요. 우리 디아페님이 약간 뾰족한 공격을 해주셨어요, 많이. 약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일찍 끝내려고 온게 아니라 할말다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다라든가 되게 또 정말 전투적인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셨어요, 아주.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디아페님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좀 이따 그 트러플링 잘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짧게 하는 거라서 디렉터 공지는 이분 끝나고 할게요. 인터뷰 끝나고 할게요. 네, 하여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야말로 부족했는데 잘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나약 파이 같은 경우에는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나약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겪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투적으로 먼저 접근을 했죠.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되어 먹은 건지 보고 나서 이제 그거를 유저들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는 제가 직장 러다 보니까 잘 아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제 그거랑 좀 매치를 시켰죠. 네, 일단 거기까지는 쉬웠어요. 이제 거기에서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감이라는 단어를 넣었었어요.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해명을 요구를 했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답변이 나오기도 했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으니까 뭐 준비했던 부분하고는 크게 준비했던 거에 비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는데, 네네네. 뭐 그래도 처음에는 그렇게 넘어갔었죠. 어쨌든 그 아, 많이 너무, 죽었다는 네. 생각을 준비랑 발언도 했었으니까.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에. 아,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있었나요라는 질문이 있네요. 아, 먼저 또 얘기해 주셨네요. 네.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그거죠. 그러니까 재산 가치. 아, 이거는 제 세상을 자산가치, 바뀌었죠. 자산가치. 네, 자산 가치. 아. 그, 마이크를 그거는 집어 솔직히 던질 진짜 뻔하지도 않냐라고 재산이라서. 하시는데, 마이크를 집어 던질 뻔하지도 않냐라고 하시는데, 진짜 집어 던질 뻔했어요. 아. 제가 그 어제 그 사회자분께서 따로 방송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중간에 중재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방송에서 언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네네. 사회자분 안 계셨으면은 제가 일어나서 명단 아. 잡았습니다, 진짜. 진짜 소림좌 너무 최고였습니다, 진짜. 그죠? 그분 안 계셨으면은 저 진짜 엎었습니다.
아, 정말 이 간담회 소림자가 아니었으면 정말 없었던 간담회다. 진짜 중재와 기가 막힌 정리 최고였습니다. 진짜 가스분자. 그냥 적절히 끊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디아페인도 그럼 이제 그 여기 오신 분들이라든가 유저분들을 위해서 뭐 한마디 한 말씀 좀 해도 될까요? 아, 솔직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게임이긴 했는데, 네네. 간담회 총대진을 보고 그냥 다시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아, 제가 막좀 많이 미숙하긴 하고. 좀 어려가지고 좀 열받으면은 바로 돌진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노력을 해서 네네네. 끊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어디 여기가 장난도 아니고 목숨 걸어야죠. 아, 정말 네, 목숨 걸고 하시는 디아펜이셨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요. 아, 예. 다음에 또뭐 출연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있으면 나중에 또 추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디아펜님 인터뷰고요. 다음은 이제 또 전화할 건데 그 전에 먼저 공지 올라왔다 해서 같이 함께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후다닥 볼게요. 또 흐름을 이어가야 되니까 자 공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네. 자, 공지사 올라왔네요. 간단히 마치고 밀레시아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레시아 여러분. 마비노이 디렉터 민경훈입니다. 지난 주말 오랜 시간 동안 현장과 영상을 통해 밀레시안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자 대표단 및 밀레시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마비노이에 대한 밀레시아 여러분들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았으며, 저의 개발팀 모두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절실히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손꼽아 기다리며 성심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현장에서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밀레시안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개선 요청 사항들은 오늘 3월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18일 날이면은 목요일 날이네요. 와우. 뭐 시청자 500명 된다고? 79명? 500은 넘었는데? 600인데? 와우. 춤한번 추면 안 돼? 한 번만. 아, 리얼 한 번만 와, 진짜. 10초만. 립서비스입니다.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 아, 자꾸 격 떨어진대. 어? 야, 언제 이 방송 격이 어디 있었어? 이 방송에 격이 어디 있어? 격이 자꾸 격 떨어진대. 평소에 방송도 못 봤으면서. 아, 진짜. 자, 다시 읽도록 할게요. 이번 간담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빈이 개발팀은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주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올 하반기 좀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직접 다양한, 이거는 2차 간담회를,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어머. 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좋은 징조입니다. 먼저, 마비노기 측에서 2차 간담회를 예고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요. 하반기에, 이거는 되게 좋은 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도 간담회 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고역스럽고 힘들어 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걸 또 이제, 감안하고 또 이제 2차 때, 하반기 때도 또 이제, 자리를 준비하겠다고 또 말씀을 했네요. 여러분들, 우리 마비노기 아직, 희망을 좀 가지자. 어? 자, 아울러 하반기면 혹시 판판 6월 달이지. 그래,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 자, 아울러 지속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목소리를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한 개발팀의 책임을 깊게 통감하며, 밀레시아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번 트럭 버스 시위에 모금하신 기억 전액을 유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좋은 곳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또 기부를 또 하네요, 또. 와, 이게 또. 자, 적절한 곳에 여러분들의 귀한 정성이 쓰일 수 있도록 별도 공지를 통해 상세한 진행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날 보긴 해야지, 또, 확실히. 그렇죠, 안 돼.
자, 16년 동안 변함없이 마비노기와 함께 해주신 릴레시 여러분들의 애정과 뭐야? 아이고! 마음은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책에 감사드리며 개발팀 앞으로 유저분들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더 소통해 소통하겠습니다. 더 유저분들의 모습 귀 기울이겠습니다. 저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들 일단 이거 네, 여러분들 물론 기부도 너무 좋지. 기부 좋지만 네, 3월 18일 날 한번 봅시다. 네, 3월 18일 날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보고 네, 그 다음에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지가 빨리 올라왔네요. 그래도 토요일 날 했는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틀만 올라왔네요. 자, 좋습니다. 맞아. 맞아. 이제 통화 인터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3월 18일 별로 뒤집어질 뭐 추후에도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당연히 그 힘을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3월 18일까지 일단 또 기다려봅시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고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태도부터 보여줬으면 그쵸. 자, 보자. 바로 또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There is no answer. Please try to call again later.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네, 이런 경우는 네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죄송해요. 아, 방송을 좀 아시네요. 아니, 제가 야간 모드로 하는 걸 깜빡해서. 아, 방송을 좀 아시네요. 약간 원래 이럴 때 한 번 안 봐주는 거거든요, 한 번. 아, 제가 적당하게 잘 챙겨준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또 이렇게 또 한 번 또 한번 또 끊어주시고 이제 비싼 한 티 한번 내주시고 한 번. 제일 싸구려인데. 아, 자, 네,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프에서 온 아일라 노래입니다. 아, 아일라 노래님 정말 울프 서버의 희망, 울프 서버에서의 진짜 나간 총대로서 너무 굉장히 많은 저 울프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시골 같잖아요. 그만하세요. 아니, 울프의 딸, 울프의 누나, 아니, 군수님이랑 언제 군수 되셨어요? 언제? 아니. 그만하세요. 시골 같으니까. 아, 네. 와, 정말. 네, 아, 네. 자, 일단 이번 그 뭐였지? 자. 아일라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큰 역할하실 게 뭐냐면요. 뒷자리에서 실시간으로 그 태블릿으로 보시면서 여론들, 민심들 보면서 저희한테 실시간 들어온 제보, 그 다음에 지금 민심 이렇다, 이런 거 질문해야 돼, 이런 걸 주셨어요, 아일라 님이. 아니, 원래 진짜, 그렇게 준비를 또 어떻게 하신 거죠? 아니,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현장에서 자리가,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까, 이거. 원래 제 자리가 지하팬님 자리였어요. 앞에 와서 보니까. 네네. 네, 근데 솔직히 제가 그렇게 맡은 파트가 로젠파이크님들에게 회의 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 파트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 제가 굳이 뭐 버스를 보냈다는 이유로 그 앞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좀 그렇고 마침 네네. 제가 태블릿을 갖고 오기도 했으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를 캐치해서 연결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세 분 뒤에 앉아서 자리를 잡고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이루어진 판단이에요. 와, 현장에서 바로 그러니까 메인 딜러보다 이제 서포터로서 활동했다고 지금. 서포트계 여신이라고 진짜. 뭐야 여기 진짜. 그래도 딜러는 서포트라고 지금 불리고 또 있어요. 또 딜포터. 아이, 딜도 별로 못 넣었는데요. 아우, 아닙니다. 그때 아마 현장 반응이 후기 반응이 진짜 아일라님께서 막 저 누나가 적고 있으면 굉장히 무섭다고 저분 마이크 하는 순간 진짜 딱 전곡을 찌르는 분이라고 막 이렇게 후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마이크를 들은 경우는 거의 듣다가 아 진짜 이거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는 조금 그... 아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네, 어떤 거예요? 아 야마가 돈다. 그럴 때부터 마이크를 잡아서 네네. 아 야마가 돈다 한마디로? 네네. 네. 화가 난다? 네.
아. 정말 화끈하게 얘기하실 건또 다시네요, 이게 또. 아, 네. 아무래도 제가 제 파트가 아닌데 제가 들어갔다면 아마 대부분 그런 식으로 좀 듣다가 얼 척이 없어서 너무 빡쳐서 아, 이건 진짜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아, 그런 파트, 네. 그래서 들어갔고, 네. 솔직히 제가 제일 미련이 남는 거는 제 파트가 잘린 게 제일 큰 미련이 남거든요. 아, 근데 지금도 채팅방에서 너무 공감해 묻는 게 있어요. 스토리 빌런으로서 스크립트 읽게 할때 너무너무 속 시원했다고 지금. 아, 네. 이 부분은 아마 저 말고도 저희 마비노기가 그 메인스트림이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솔직히 저도 메인스트림 보고서 마비노기를 시작한 사람인데 네. 갈수록 그 메인스트림이면 특히 제가 그때 읽어보라고 딱 지적을 했던 그거. 할로윈 이벤트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네. 할로윈 이벤트가 매년 그래도 마비노기는 할로윈 이벤트를 되게 정성 들여서 그왜 벨리타 나왔던 이벤트 거기서부터도 그렇고 사마인 그것도 그렇고 스토리 되게 충실하게 짜서 재밌게 만드는 그런 편이었는데 그 이벤트를 거기서 조진 거예요. 아, 그 할로윈 이벤트. 티르코넬인지 막그 무슨 저 절대 음감도 아니고 띄어쓰기 참 힘들었죠. 네, 저 어차피 지금 방송 보고 있으니까 그럼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러분? 트러콘에 과연 띄어쓰기 어디서 들어간지 한번 퀴즈 맞춰보세요, 여러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나왔어요. 못 맞히면 혼나는 거야, 지금 님들. 채팅 써 지금. 자, 쓰고 티르코넬. 야, 글자를 보소. 저는요, 개인적으로 티르 띄고 코 띄고 내일 이거에 한표 합니다, 저는. 띄어쓰기가 두번안 들어가요. 아, 머리 박아야겠다. 네, 박으세요. 바꿔서 방송하세요. 자, 네. 자, 정답은 뭡니까? 기술님과 일어나세요. 네. 네? 티르 띄우고 코네일이 맞고 일단. 아, 티르 띄고 코넬이에요? 네. 뭐 운영진이 굳이 설정을 바꿔가지고 그냥 붙여서 띄어쓰기 없는 쪽으로 공식 저거 설정을 가겠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틀린 건데 네. 아직까지 운영진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다 엎드려, 이제. 다 나랑 같이 엎드리자. 야, 머리 박아, 다. 나랑 똑같이 틀린 사람들 지금 다 박자, 이제. 시작하자. 자, 지금부터. 시작하자, 지금부터. 자. 격이 자꾸 떨어진대, 진짜. 와인 가져와, 다음부터 뭐. 아, 죄송합니다. 알레니,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와인 따시면 저도 맥주캔 갖고 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울프 서버 뭐그 간담회 이후로 마비노기 접속하면 딱히 변화된 그 주변이 있나요, 뭔가? 아니, 주변에서 뭔가 온그 피드백이 있나요? 일단 저는 주로 평상시에 주로 솔플하면서 잠수 타고 지인이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어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네, 그래도 제가 딱 처음 들어가가지고 어플로 그, 왜, 막,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간담회 하면서 막, 야, 마비 완전 망하고 있다, 멸망전이다, 막, 시세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그러면 감자값이 얼마나 떨어졌길래 그러지? 하고서 확인차고 어플 한번 들었는데,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게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아, 이게 울프의 정이구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 이렇게 접속을 해보니까 간담회 중간에 한 분이 그 집불을 우편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집불 마침 보내주신 거 가지고서 제가 마침 경매장 파트를 맡았는데 이게 유튜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분들은 모르겠지만 다들 시골 서버분들 공감하시잖아요. 이거 경매장 통합 그거 따로 전달해 드렸다고 그거 보고했고 OTP 문제도 제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렸다. 아무튼 간담회 그 카메라 꺼지고 나서 제가 전달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고 감사 인사하고 그런 식으로 직구를 썼고요. 네, 네네네. 여러분 울프 서버가 이렇게 정이 많고 좋은 서버예요. 울프로 오세요. 경매장도 통합해 줄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믿고 울프 오세요. 즐겜 써. 저기 죄송한데 아이라인 여기서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선은 지켜야죠. 네? 뭔 선이요? 이거 리스트 사람 아니 그저좀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울프 공감 못 해요. 지금 뭘 그러세요? 아 지금 좀네아좀아좀그좀 약간 아 농담이고요. 네그 경매장 관련해서 울프가 되게 심각하다는 것 중에서 그 네. 그거 한 번만 말씀해 주시나요? 그거 그 뭐지 에코스톤 관련해서 한번. PPT. 네네. 네. 아, 이 자료를 제가 어떻게 지금 아 그냥 말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그 그거 아니요, 지금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카톡으로 지금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요? 네네 이미지 어차피 세 개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거 보내주셔야 돼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보내드릴게요. 그거 관련은 제가 근데 끄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그 뭐지? 아 방송 아유 전화 끊고? 아 통화 후에 할 것 같아요. 보여주는 거 약간. 아 네네네. 네네 한번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간단히 에코 좀 올렸는데 네네 이렇게 격차가 큰데 이거를 경매장 통합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저희는 중간에 뭐 수수료를 물더라도 경매장 내에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네. 그쵸. 아 지금 맞아요. 이 채팅 맞아요. 리우트는 우리만 몰라.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태생이 류트라서 그 류트의 많은 물량이 류트서 단독으로 나온 것만은 아니거든요. 하프 만돌림 울프 같은 데서도 분명 수출해서 나온 물량인데 그걸 본인들만의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는 굉장히 많이 서운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태생이 류트라서 잘 몰랐어요. 제가 울프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시골 서버가 아니었거든요. 아... 살다 보니까 이게 시골이 된 거지. 아 울프 진짜 아일랜드 덕분에 많은 울프 분들께서 그나마 좀 한이 풀어지는 기회가 됐네요. 아 네 울프 분수 타이틀을 뗄 수가 없어졌네요. 이제 거기서 이촌양도라고 지금 이촌양도라고 지금 드리포님이 말씀하셨네요. 네 이촌양도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골로 돌아오세요. 살기 좋아요. 그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아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아일라님 그 아일라님도 뭐 딱히 좀 평범한 직장인 분이시죠? 좀 다들 물어보셔가지고 아 네네 뭐 아니 뭐 저희가 그렇게 특별하게 전공 물어보시는 분들은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 네 뭐 조금 에, 전공이 약간 연관이 돼 있는 점이 있기는 하고요.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특별하게 뭐 전공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그 뭐냐 뭐라 그러죠? 뭐야? 맞춤법에 예민한 그런 그건 아닌 거라고. 네, 요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공감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짚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네. 프로젝트를 해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네네.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 분명히 짚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 기본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같은 아, 무슨 허브 서버 홍조를 가지 아 진짜 같은 총대진 디아페님이 또 서버 홍보는 좀 조금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중립입니다. 네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자 네 아 아, 네. 아, 막내라고 막 이렇게 아유 그래 치킨 뭐 드시고 싶으셨으면 자, 제가 사드릴 테니까 치킨 그거 기프티콘 환불하세요. 자 진정하시고요. 자 진정하시고 제가 자 진정하시고 자 싸우겠다 이거 자 아이라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과 유저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더 마지막 한마디인 거요? 뭐 더 하실 말 있으면 더 하셔도 돼요. 나이 좋지 뭐. 잠깐만요 할 말 저 대본 다시 뒤적거리고 있거든요. 대본 인터뷰 대본 뭐 짜고 있어요? 어차피 제 거 대본 그렇게 많지도 않아가지고 조금만 뒤적거리면 금방 할 얘기 나오긴 해요. 아, 저 죄송한데. 네, 아무튼. 네, 정리할게요. 이제 지금 램잼님 돌아오셨다니까. 아, 네네네. 네. 잠깐만 여기서 간담회 하시면 안 돼요. 에이, 아 근데 솔직히 제 파트 코앞에서 잘린 게 너무 아 그렇긴 하다. 어쩔 수 없다. 아, 좀 아쉽긴 하다. 아 파리아이돌이 사시는 호스트 고마워요. 네? 아, 그 호스트와 죄송합니다. 호스트 죄송해요. 자, 일단 감사하고요. 아, 아이란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제가 되게 열심히 준비한 부분 바로 코앞에서 잘려버려서 좀 많이 아쉬운데 네네. 그래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네네. 네, 그리고 넥슨에서 뭐 이렇게 저희 지금 넥슨 영상이 한번 교체되는 저기가 있었어요. 일부 영상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 부분 지금 확인했고 이거는 저희 그 넥슨 측에서 뭐 일부러 댓글을 세탁하기 위해서 삭제했다. 그런 느낌보다는 저희 총대진 중에 한 분이 중간에 얼굴이 노출이 되는 저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워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넥슨 측에서 이거를 지우고 다시 올려주시느라고 댓글이 날아간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정말 큰 겁니다. 네네. 여러분들 네 진짜 큰 거예요. 네. 오해가 퍼지면 네.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넥슨 뭐 그 운영진들이 뭐 잘못한 건 잘못하되 아닌 건 아니라고 합시다 우리. 그래서 네네네 그렇죠. 네 결국에 그 노출된 게 있으니까 그걸 지우느라고 재수정한 거죠. 저도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약간 그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뭐 블러 처리와 이 편집하는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의견 있는데
제가 그걸 써봤는데 그게 어디 부분 자르고 붙이고가 굉장히 힘들고 안 돼요, 그게 잘. 그래서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툴 이용하는 건 정말 좀 불가능할 정도 힘들어서 블러 처리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저도 이건 좀 동감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블러 처리 요청한 것 때문에 내렸다 다시 한 거라서 그것만 좀 약간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가 있으셨으면 좀 퍼져주세요, 여러분들. 네네.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유튜브 쪽은 잘 몰라가지고. 네. 근데 아무래도 영상이 12시간 되면은 뭘 어떻게든 수정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 유튜브 기능으로? 네, 그죠,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넥슨 측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네,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긴 했는데 저희는 최소한 패고 간담회 정도를 생각하고. 네네네. 분위기가 좋았을 때도 패고 간담회겠지. 그 정도 생각하고 갔는데 분위기가 무슨 토크쇼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아, 나도 그거 좀 네, 약간 좀 화났어, 맞아. 갔을 때. 아, 맞아요, 맞아요. 노래가 샤바바르 찬란 노래 나오고 있어서. 우리 마지막 발언 못 하겠는데 램즈님 좀만 더 대기해 주세요. 죄송해요. 저 할 말이 늘어나네요. 아, 자.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저 지금 물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늘 그 술 먹고 하는 행패인데 마이크를 지금 핸드폰에 놓고 갈게요. 좀 분량 좀 채우고 계세요. 아, 저 혼자 방송해요? 예. 분량 채우고 계세요. 갔다 올게요. 저 이런 거 처음인데. 네, 아무튼 저희는 그때 준비를 할 때 처음에 참고 영상으로 페구 간담회를 본 것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페구 간담회 영상에 추가해서 저희는 국정감사 영상 같은 걸 좀 돌려봤어요. 네, 말 그대로 청문회 영상들 그런 거 좀 돌려보면서 저희 레퍼런스로 썼고 저희가 그때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저희가 정장도 다 싹 맞춰놓고 대여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헤어랑 메이크업 같은 데도 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숙소비에 더해서. 네, 그런 식으로 준비를 엄청 빡세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분위기는 무슨 되게 화기애애하고 막 토크쇼 분위기 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점에서 저희가 조금 들어가자마자 많이 네 다시 한번 뚜껑이 열렸죠. 그게 좀. 아, 지하표님 방어하고 오신 거예요? 와, 바로 뭐야, 분량을 다 채우고 있어. 말을 사운드를 또? 와. 아니,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와, 사운드를 다 채우고 계셨네. 이거 여태까지 전화한 사람들 제가 늘 이렇게 하고 가면 뭐 아 무슨 말하지? 이랬는데 최초신데? 끌쩍끌쩍. 네, 그 지금 채팅으로 또 왜 이 개발진 의상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개발진 딱 처음 봤을 때는 이미 그 분위기 자체가 네. 아, 우리 그렇게까지 예의를 갖추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구나 싶어가지고 좀 그 복장에 대한 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개발진의 복장에 대해서는. 네, 그냥 이 분위기가 아, 우리랑은 정말 많이 생각이 다르구나. 그 외에 로젠파이크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사진 보내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 밀레시안 간담회라고. 아, 그죠, 그죠. 이게, 네, 이게 지금 이미 이 이름에서부터도 넥슨 측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밀레시안 간담회. 우리는 계속해서 유저라는 말조차도 잘 안 썼어요. 소비자, 고객 그런 말들을 계속 썼는데 네네. 지금 이쪽은 밀레시안이라는 말을 쓰므로써 아, 이거는 그냥 화기애애한 게임 간담회다. 말 그대로 간담회. 얘기하는 정답게. 자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 청문회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진짜 거예요. 진짜 그렇긴 하다. 진짜. 되게 밝은 노래가 나오니까 아니 뭐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약간. 그쵸.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1차 이렇게 빡이 조금 들어갔고 네. 네, 그리고 그 저희가 미리 사전에 쪽지를 받았었잖아요. 이거 행사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네. 다른 분들은 설문조사 결과 얘기하는데 이렇게 20분, 30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아 이거 좀 길어지겠구나 하고 예측을 하셨다는데 저는 그 설문조사 부분도 그렇게까지 뭐 20분, 30분 만에 빠르게 정리해서 지금 넘어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 생각 이상으로 훨씬 빠르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다못해 저희는 제 생각에는 그 설문조사가 끝나고 뭐 공개를 하는 추가 로드맵, 뭐 추가 로드맵을 좀 더 보강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네네.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도 조금 그 스택이 올랐고 네, 그리고 진행하면서 저는 아무래도 뒤에서 계속 커뮤니티마다 올라오는 현장 반응들이나 질문들 이렇게 모니터링 하느라고 제대로 다 캐치를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계속 이렇게
눈 돌리면서 다시 듣기로는 여기는 지금 저희가 3주 전에 그거 준비하느라고 저희 먼저 모였던 총대 4명 진짜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고생했어요. 아 맞아요. 4명. 먼저 선총대 분들이시죠. 네. 네네. 네. 저희 4명이서 정말 미친 듯이 고생해가지고 밤마다 엄청 고생해서 그걸 다 정리해서 관신에 전달을 했는데 그 반응이 이렇다? 솔직히 이거는 이거를 전달을 지금 심지어 유저들이 전달을 해준 거잖아요. 저는 그거 전달하면서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걸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지? 이거는 월급을 받고도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거를 우리가 해서 전달해준다는 자체가 여기는 지금 이 기업은 월급 받을 그 자격이 없단 얘기예요. 아, 와 이거 여러분들 이런 분이십니다. 아일러너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이 뒤에서 서포터는 이제 여러분들 서포터의 정의를 다시 내리겠습니다. 서포터는 딜러가 할 거 없을 때 하는 게 서포터입니다. 아니에요. 디아피님 진정하세요. 딜러가 할 게 없을 때 하는 게 서포터입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 방송을 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와. 간담회 보러 왔는데 딜포터 네, 딜가나 서포터 네, 네. 간담회 보러 왔는데 청문회네 맞아요. 간담회가 아니라 솔직히 저는 처음에 그거를 전달을 할 때 제가 그 총계 측에서 나가는 글들은 대부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훑어서 검수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문장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주로 여러분도 아마 짐작을 하셨겠지만 글을 다뤘었는데 저는 솔직히 거기 그거를 간담회를 요청한다고 할 때 간담회가 아니라 청문회라고 수정해서 쓸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 근데 딴 데서도 제가 어디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간담회가 아니라 청문회라고 써놓으면 얘네가 진짜 거절을 하겠구나 진짜 안 나온다고 버티겠구나 싶어서 그래 간담회라고 쓰자 했는데 이 분위기 자체가 진짜 간담회라 썼다고 진짜 고지고대로 알아듣네 싶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화가 났었죠. 아 그때 그랬죠. 하긴 또. 아 그래도 뭐 끝까지 14시간 좀 힘드시진 않았어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서 아 잠깐만요 저 제 방송이 아닌데 제가 너무 말이 긴가요? 아니요 뭐 제가 게스트 되죠 뭐 방자 바꿔 야 방자 바꿔라 저 매니저야 저 매니저님 어 로젠젠 TV 말고 저 아일랜드 노래 TV로 바꿔주세요. 아 죄송해요. 아 농담 만들어놓는 거예요. 맞아요. 어 장난. 네 아무튼 얘기를 하던 게 뭐였지? 네 맞아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아무래도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체력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아 이걸 내가 간담회에 가도 되나?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엄청 고민을 했어요. 맞아요. 아, 방송 안 해요 지금 체력 딸린 얘기 하고 있는데 아무튼 네 체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그 자리에 가도 되나? 저는 주로 말보단 글을 다루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네네. 제가 간담회 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전날 새벽 1시까지 잠 못 자고 계속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걸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분을 불러오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엄청 망설였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게 현장에서 제가 제일 먼저 체력이 고갈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 그게 체력 고갈된 거였어요 그게? 아 저 중간에 뭐였지? 저 진통제도 빌려달라고 그러고 파스도 중간에 보급받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래가지고 허리도 그렇고 진통제도 중간에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안 되어서. 부상 약 투혼 진짜. 아이고. 약 먹으면서 하긴 저도 약 먹고 여러분 나도 약 먹었어. 원래, 잠깐만. 아일랜 잠깐만요. 나도 티낼래. 나도 약 먹었어. 나도 두통약 먹었어. 나도 칭찬해줘. 나도. 제가 아 네 절로 가요. 야 참 진짜 알겠습니다. 아 네 넘어가네요. 티가 안 나요. 아 님네 제 네 말씀 더 하시죠 아이라님네. 네 아무튼 되게 다들 엄청 힘드신 와중에도 그 아이 디아 저 디아피님 저 제일 젊은 피가 저 젊은 거 자랑하는 거 봐. 자 너무 그 채팅에 신경 안 쓰지 말고 더 네, 본인 할 얘기 또 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 램제님도 뒤에 기다리겠어요. 네. 어? 아 렌즈님도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저 빨리 정리할까요? 아이 뭐 좀만 더 얘기해 이제 뭐 그럼 이제 그 저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유저분들께. 네. 아무래도 제 파트가 제일 적기도 하고 제가 발언할 때마다 보통 이렇게 좀 화난 상태에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래저래 조금 제가 부족한 점도 많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너그럽게 잘 봐주시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항상 그렇죠. 앞으로 마비노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고 이런 부터가 감히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일단은 이 간담회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간담회에서 저희가 얘기한 것들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지난번에 95개조 그것처럼 뭐 1년이 지난데도 5개 반영되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망한 거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에 했던 얘기들을 어기면, 네. 전에 램즈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미리 뺏어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인간적인 신뢰감을 깨는 거예요. 아,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더 저희가 와비를 떠날 당위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만 이렇게 간담회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조금만 지켜보고 그러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금만 지켜보고 같이 좀만 더 지켜보고 소통의 의사를 내비쳤으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디아페 오늘, 아, 디아페님 죄송합니다. 아이라니 오늘, 아, 네, 이야기 잘 하셨고요. 네, 네, 네. 아, 저 디아페, 네, 저 대학만에 자꾸 도네이션 해가지고. 아니, 니님 바꿀게요, 뭐. 아니, 디아페는 저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울프의 딸. 네, 오늘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로제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뭐야. 아, 겁나 웃기네. 야, 방어제 14시간 방송 누구냐? 나와라. 점심 나가서 먹으러 갔다. 14시간 방송한 사람 누구야? 나와. 램잼님에 대한 경례. 아, 와, 여러분들 시청자가 700명이네요. 700명. 와, 700명이면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최고로 많이 찍은 시청자 같은데? 판파 때도 이렇게 안 한 것 같은데. 판파 때 몇 명 왔지? 판파 때 한 400명 왔나? 어, 700명 왔는데? 램즈크는 신인가? 자, 처음 오신 분들 팔로우 한번 해주시고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어, 야, 왔는데 한번 눈길. 아이고! 야, 이거는 쳐야 한다! 야, 아니! 야, 이거는 진짜 쳐야 된다, 이건. 아이고, 10만원. 아이고. 야, 이거는 에바, 이거는 진짜. 아이고, 오늘 도네이션은 2차 간담회 예정 비용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혹은 2차 트럭이 안 쓰이면은, 2차 간담회에서 안 쓰이면은, 저희가 도네이션으로 다 보내도록 해봤습니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10만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네, 여러분들 이것이 저희 그 마비노기 유저분들의 평균입니다. 라고 하면 또 돌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네, 여러분들 오늘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후원 보내주신 거는 2차 간담회가 열리면 그때 비용을 쓸 예정이고요. 2차 간담회 안 열리면은 그만해. 2차 간담회 안 열리면은 전부 기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일단 부대 차려. 다시 할게요. 아, 20만원! 아니! 야, 오늘 돈, 내가 받는 거 아니라고, 오늘 돈! 오늘 돈 다 저기 기부되는 거라고! 하지만. 아, 진짜! 아, 이번에 상인으로 가자! 아, 바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네이션 리액션이었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수익은 없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리액션 다 해줬다. 자, 네, 야, 몇 명 나갔어? 아, 안 나갔네. 이걸 버텨? 이래도 버텨? 자, 네, 여러분들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네, 아, 도네이션. 야, 아니, 춤은 안 출게요. 아. 아이고 카시오님 30만원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후원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3배로 감사해요. 3배로 어? 아 안되겠다. 춤춰야겠다 이것도. 아 감사합니다. 어 어디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매한 사람 다 머리박아. 우리의 빚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 아 님들 솔직히 30만 원 전대 이거는 좀 리액션 해줘야지 좀 되지 않겠습니까? 30만 원 주신 분께는 그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아, 알았어. 램제님 기다리신다. 알았어. 램제님 기다리신다. 자, 네, 여러분들, 네, 마지막 한 분, 네,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어제, 네. 자. 가자. 야, 부대 차렷.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이번 그 간담회에서 간담회라고 해야 될까요? 청문회인데 네. 그 이번에 이제 2차 이제 저희 적활새꿈님이어서 3차 총대하고 지금 청문회 예, 총대도 맡았던 램잼이라고 합니다. 아, 램잼님 진짜 어? 아, 그 앞서가지고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그 아일라노래님이 부탁한 그 경매장 이미지 좀 빨리 띄워주세요. 아 경매장 이미지.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경매장 이미지. 아 그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자 경매장 이미지. 아 맞다. 보기를 해놓고 내가 또 까먹겠네. 아 죄송합니다. 어찌. 아 혼나기가 빨리. 저 천천히 해야 되니까. 네네네. 아 천천히 가시죠. 어디다 올리셨지? 아 여기다 올리셨네. 아 이거 또 자 제가 안 올리고 혼나가지고 제가 빨리 올리겠습니다. 제가 카톡을 방송할 때 카톡을 못 쓰다 보니까 제가 메일로 빨리 좀 할게요. 빨리 할게요. 님들 카톡 안 쓸 거야. 램잼님 팬입니다. 램잼님 팬이래요. 아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요. 네. 아... 벌써 제가 되면 큰일 나는데. 네? 뭐라고요? 크면 제가 된다 그러는데 커서 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커서 램잼님이 되겠다. 장래 희망이 램잼이 됐나 봐요. 아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느려 핸드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아 빨리 봐야 되는데. 글쩍글쩍. 엄마 난 커서 총대가 될래. 총대가 되면 이런 게임을 해야 합니다. 아니 왜 이런 게임을 해야 합니다. 아니 저희 뭐 벌 받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램제... 뭐야 네. 03년도부터 했으면 할 만큼 했죠 이거. 램제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총 마비 유저 총대진들은 진짜 너무 최고다. 하지만 단 하나의 큰 최악의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그것은 네. 이런 마비노기라는 게임을 한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 저 마밍하고 다 돼가지고 저희 저 회사 직원들도 다 알고. 네네. 그래서 그 머리는 아무것도 안 바릅니다 저. 아 답해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해외에서도 응원 중이라서 2만원 감사합니다 제팬이. 아 아이고. 자 일단 자 저희 그럼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램자님 잠깐만요. 그리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이건데요. 이거 원래 그 저 청문회 때 말하려고 한 거였는데 류트, 하부, 만덜리, 울프 이렇게 있는데.
에코 디바인 블레이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물품입니다. 네, 류트는 세 페이지가 나오고 있고요. 하프는 세 개가 나오고 있고요. 만돌리는 여덟 개. 그리고 우리 울프는 한 개. 저 한 개를 예, 끝이 아니야. 하나 더. 하나 더인데요. 있죠? 과거에는 양대 산맥 중 하나였는데. 아, 과거에 울프가 너무나도 황폐해졌구나. 네, 그 짤 생각나는데. 자, 다음은 이제 네. 네. 이거 디바인 블레이드 디블 방지 본 건데. 뭐지? 잘못 눌렀나? 잘못 눌른 것 같다. 잠깐만. 다시만요. 어딨지? 아, 이거다. 찾았다. 다음은 뭐죠, 이거는? 아, 치르게 날개 쳤을 때 뉴턴 124페이지가 나오고 있는데 하프는 59페이지, 만돌리는 46페이지, 울프는 39페이지. 차이가 크구먼. 아유, 우리 또, 울프 서버,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힘, 세 배에 가까운 차인데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있거든요. 좀 느려서, 에린을 구하기 위해서 밀레시아 모집 중이라고 또 울프로 또 이제, 업로드가 느려요. 핸드폰이 왜 이렇게 데이터가 느린지 모르겠는데. 네, 램제님, 그래서. 네. 어디 그 저랑 같은 류트 서버시죠? 네, 그렇죠. 아, 주로 뭐 하세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실은 요즘은 사실 이제 뭘 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통 석상 하죠. 뭐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모두가 네. 모두가 하는 석상 놀이 끝났고. 예. 네. 그리고 제가 보통 퇴근을 하면은 이제 9시, 빨리 와야 9시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네. 평일에는 뭐 게임을 그렇게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또 어떻게 또 그 시간을 내 가지고 또 일하는데 시간 내 가지고 또 이렇게 참여를 또 해주셨어요. 이번에 또 이렇게. 근데 또 밤에는 또 자유로우니까요. 근데 그 예, 수리비도 좀 있죠. 아무래도 제가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총대진님 맨 처음에 협의했듯이 그 특정 무기에 대한 뭔가 내 무기가 약해요 이런 얘기 잘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지만은. 네네네. 예. 예.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자이언트 연금술사를 키우고 있고요. 자이언트 연금술사를 키우고 있고 일단 연금술 아시다시피 이제 무기가 실린더와 가실이 있죠. 그러니까는 네. 그리고 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네. 네. 자 이거 하나 보고 제대로 인터뷰할게요. 네. 자 이거는 에코스톤 쳤을 때 류트 서버 54페이지, 하프 서버 28페이지, 만돌린 서버 33페이지. 울프 서버 8페이지 나도 이거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걸 보고 네 울프가 이렇다라는 거 아일랜드님이 잘 대응해 주셨던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네 다시 램제님과 이번에 제대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램제님 자 아 죄송합니다. 다른 거 제가 못 봐가지고 아, 네네네 자 일단은 먼저 그 자기 소개하시고 중요한 거 네. 먼저 하고 그 좀 네. 토크를 할까요? 네네. 네, 일단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유저분들께서 추후에 네. 2차 간담회 생각 있나요? 2차 간담회 열리면은 저는 뭐 그러니까 넥슨 측에서 뽑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저는 가능한 무조건 참가할 생각입니다. 아 본인 참가하시고 지금처럼 공격적이지 않더라도 솔직히 좀 이번에는 좀 저희가 많이 공격적이었죠. 이제 그러지 않더라도 최대한 간담회 참석하고 싶네요. 네. 아 이번에 솔직히 그 이번에 넥슨 측에서 마비누기 측에서 먼저 하반기 간담회를 네. 하겠다는 식의 그 공지를 했잖아요. 예. 원래 안에서도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의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저희 그 죄송한데 오늘 제 방송 돈에 그거 알죠? 네. 지금 액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저 2차 간담회 안 하는 건데 그럼 기부하는 거네요 그러면? 뭐 전부 기부를 하겠죠? 아니면은 뭐 따로 쓸 때가 있나요? 아유 아니에요 아유 기부할라 했죠 당연히 아유 무슨 소리세요 제가 다 기부할라 했죠 아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기부할라 했어요 저 진짜 네 나중에 만약에 기부 안 하고 조용해지고 이러면은 이제 로젠젠 청문회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달에 그 수익 들어오거든요 그 네. 돈에 기부 할게요. 네, 그 기부하시는데 네네네.
여러 곳이 있는데 사실 뭐 어디 하실 생각이세요? 아, 그 저 로젠파이크라고. 아, 농담 농담이고 농담이고요. 아, 농담. 아, 장난이고 장난이고요. 네, 네네. 아직 3주 전에 보내드릴게요. 아, 뭐, 장난이고. 3주 전에 보내드릴게요. 장난이고요. 장난 농담이고요. 네네. 그 어디 네. 할지는 같이 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오늘 그 기부하겠다는 것도 오늘 방송 직전에 제가 총대 분들이랑 협의해서 기부하겠습니다. 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네. 결정해서 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일단 그 2차 간담회 그러면 이제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네. 어떻게 이번 간담회 어떻게 보세요? 결과나라든가 지금 여태까지 상황이라든가. 일단은 제가 개인적인 후기를 이제 제가 마개를 올리긴 했는데 네, 네, 네. 그 일단은 아무래도 운영진이 고민하는 바는 저도 10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네.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미리 보내준 내용이고 그리고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네네네. 근데 이제 인력이 딸리는 건지 이제 뭐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무척 더디죠 지금 모든 게 게임에. 그러니까 뭐 컨텐츠가 추가되는 것도 뭐 이 자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별거 아닌 걸로 세 건이나 나눠서 맨날 끊어서 업데이트 하고 3차에 나눈 업데이트. 네, 좀 심하게 그날 얘기를 못하긴 했지만 네네네. 네, 뭐 전반부 노가다, 중반부 노가다, 후반부 노가다 해서 끝나는 그 신 콘텐츠라는 거를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니까는 뭐 몇 년 만에 저도 사실 복귀를 한 거긴 한데 게임이 참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충분히 편해진 건 맞는데 네네네.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좀 답변이 시원한 게 많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글쎄요. 근데 제가 시원한 것보다는 보시던 분들이 좀 시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시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무래도 좀 답답하셨던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결국엔 또 검토하겠습니다라든가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지만 그 마스크 덕분에 제 표정이 가려진 거거든요. 저도 그 중요한 답변에 대해서 검토나 그 고려한다 했을 때 솔직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도 입 벌어지고 막.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 후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고려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뭐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편하다 그래서 기능을 삭제를 했는데 네네. 나중에 그 기능을 다시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게 불편하든 네. 편하든 간에. 네네네. 그러니까는 뭐 고려해보겠다는 건 알겠지만 글쎄요. 근데 뭐 좀 그런 부분이 섭섭한 부분이죠. 아 그리고 네 이번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네. 다른 분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진짜 좀 이끌어주시는 리더 역할이 좀 램잼님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그 멱살 잡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끌고 가시는 그런 건가요? 이렇게 또 사실 끌고 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좀 말이 길어져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저는 사실 상황이 정말 안 돼서 모든 유저분들이 저를 반대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혼자서라도 할 생각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저희 그 트럭 독방에 있던 저희 170여 명의 분들 이제 그런 분들만 보고 사실 저는 앞만 달려온 거고. 네네. 뭐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자발적으로 표현을 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주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저희 아일라노레님이 이제 뭐 제가 누구를 우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장 먼저 좀 큰 도움을 주셨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성명문을 쓰기는 했지만 저는 국어 교육을 특별히 남들보다 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느낌 가는 대로 제가 글을 쓰는 거고, 네네. 많은 부분에서 좀 교정을 필요로 했어요. 이제 그럴 때 저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이제 총대진을 하시겠냐고 여쭤보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담회가 끝나고 이 간담회가 잘 돼도 그리고 못 돼도 전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이 간담회를 하고 나서 오히려 나는 조용히 게임을 잘할 수 있는데 간담회를 망쳐서 내가 게임을 접어야 된다든지. 아, 그쵸. 각오도 해야죠. 그런 거에서. 예, 각오를 진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칭찬을 주시는 건 좋지만 만약에 제가 다음번에 다른 큰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 게임은 게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공간 안에서 뭔가 긴장을 풀 때도 있을 거고 뭐 실례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조절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아, 그거를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해주기로 하셔서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좀 고맙고 좀 기적적으로 만난 분들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가슴 찡한 말을 사실 그렇죠. 솔직히 총대진 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좀 진짜 많이 보시는 이목이 된 만큼 좀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죠? 그쵸, 아무래도. 저도 도네이션 춤을 더 추고 싶은데 지금 더못 추는 그런 것과 같이 많은 분들께서 좀 어떤 거 행동 하나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볼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저희 총대진인데 이제 그날 간담회를 못 나오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아, 네네네. 예, 만돌린 서버 블러썸님도 계시고, 하프 맞아요. 서버 퓨얼수아님도 계시고, 류트 티리알리아님, 그리고 이제 류트 은하일님 이렇게 계신데, 네네. 이분들은 꼭 다음 2차 간담회 때는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습을 이분들이 드러내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뭐, 로즈님도 동감하시겠지만, 저희는 50%밖에 사실 안 했고, 나머지 분들이 50% 하신 건데, 네네. 좀 저희만 갈채를 받는 것도 좀 그렇고, 사실 갈채를 받을 만한 타이밍도 아니에요. 이제 뭐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아, 하긴 저희 공지도 기다려야 되고, 사실, 예, 이제 시작이니까, 뭐, 바뀌어 나가는 걸 저희 같이 보면서, 예, 이제 이 저를 포함한 아홉 분들은, 예, 계속해서 이제, 예, 저의 이제 손바닥 위에 계셔야 됩니다, 아, 계속. 그럼 죄송한데 그저 은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못하죠. 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선생님, 이거 이게. 계약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선생님! 계약서!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뭐 사의를 제출하시더라도, 예, 저도 검토 잘하거든요. 아니, 선생님! 아, 저도 농담이고요, 네. 검토 고려를 잘하기 때문에, 네네네. 예, 저도, 농담이고요. 예, 아, 때문에, 당연히, 네, 저도, 예, 네. 사표 수리는,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 여러분 이래서 구두계약이 위험합니다. 아, 농담이고요. 아, 램제님, 특히 이번에 또 예. 근데 약간, 맞다. 그,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이번에 특히 또 토론 관련해서 어디 나간다 하셨죠? 어떤 토론이고 어떤 걸로 나가시나요? 아, 이제 그 수요일 날, 17일 날, 그한 2시간 정도 지금 방송이 될 예정인데, 이제 방송 링크는 저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네네. 이 경우는 근데 마비노기는 중점이 아니고, 그 확률형 아이템, 이제 저희 게임법 개정안 관련 토론인데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뭐, 3N 쪽이랑, 그리고 게임산업협회 이런 곳에 초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네네. 아마 저희 학회 관련 분들, 저희 그 위정현 학회장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랑, 그리고 아마 모바일 게임 협회에서 한분 나오시던데, 사실 뭐 네. 마비노기가 모바일 게임은 아니어서, 그죠. 좀 원론적인 얘기를 아마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약간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확률이 주는 재미는 저희 모두 인정하는 바잖아요. 아, 그죠. 뭐 네네. 내가 1,000원을 썼는데, 30만 원 어치가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는 사람의 도리죠. 근데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필품을 이제 로또 상품으로 걸고 파는 게임들, 그리고 게임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쓴 돈에 내가 구매한 만큼의 가치를 보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는 설령 내가 30만 원을 들여서 뽑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다음번 패치 한 방이면 아. 5,000원짜리 아이템보다도 못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디렉터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그날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가치를 깎을 때는 가차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 가치를 깎을 때는 안전장치가 없죠. 저희한테 뭐 3주 뒤에 네 아이템이 똥이 될 거니까 빨리 팔아, 뭐 이런 식으로 빚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약팔식 그랬죠. 예, 나이파이트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마 좀 고려를 하시겠다는 걸로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게임 내에서에서도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사전 공지.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산 상품에 네네네. 절대적인 가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0원을 주고 뽑았든 5,000원을 주고 뽑았든, 네네네. 네네네. 게임사에서 생각하는 뭐 이번 히트 상품이면 적어도 가치가 적진 않겠죠. 그러면 게임사에서 이 아이템의 가치를 200만 원으로 정했으면 200만 원은 200만 원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처럼 떨어지는 게 아닌데. 근데 지금 좋은 말씀 주신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관상으로는 저희는 아이템에 대한 이용권을 사는 거기는 해요. 네네. 과거 약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정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 그거는 과거의 게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정액제를 하던 게임들은 어땠어요, 과거에? 게임이 재미가 없으면 월 유저가 없, 접속 유저가 없으니까, 라이브 유저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망했죠. 네네. 근데 이제 부분 유료화가 되고 나서는 이 뽑는 사람들, 그러니까 확률이 극악이면 극악일수록 유저 수가 설령 줄더라도 이 게임은 살아남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게임이 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확률 노름이지 이 사람들이 게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수록. 그나마 마비노기는 이제 원래 좀 닦아놨던 기반들이 그 당시에도 좀 창의적이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네.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사례고, 제가 예전에 저희 총대망에서 공유 드렸지만 일렌시아 같은 게임을 보시면 정말 눈물 나는 사례들이거든요, 그런 게. 아, 게임만 서비스 열려있고 뭐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많았고. 네. 사실 이번에도 그래서 마비노기 얘기를 하지만은 넥슨한테 하고 싶은 말도 굉장히 많았어요. 넥슨 자체 큰 회사 자체에다가.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분이 나오시진 않으셨죠. 뭐 나올이라고 저도 기대도 안 했던 부분입니다만. 아 진짜 근데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거 없어요? 뭐 아니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한 게 없어서. 서로 한 게 없대. 그럼 야 바꿔. 내가 이번 간담회 90% 했고 나머지가 10% 했다 하면 이제 돌맞으니까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또 이제 혼나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 네. 그래서 근데 정말 한 게 없고. 네네네. 저희 뒤에서 자료 같이 준비해 주시고. 네네네. 예, 이것저것 해 주신 분들이 하신 거지. 뭐 사실 저야 뭐 나가서 입밖에 안 움직였지 뭐. 아, 맞다. 그 실시간 그 리액션 그 뭐 사람들 반응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네. 왼손에 낀 반지가 너클이다. 그거는 이제 아. 상대방 디렉터 말을 안 들으면은 그걸 치려고 끼고 나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 정말 눈에 띄는 반지였는데 그건 뭐죠? 아, 그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낀 반지입니다. 아,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그냥 네. 반지였다. 아, 딱히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너클처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죠? 폭력. 아, 아니요. 뭐 그렇진 않고 이제 뭐 요청하면 손가락을 튕겨서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예, 그거는 안 됐고요. 아, 격투가 너클이다. 이런 거 아, 전투 모드다. 네. 그런 거 아니었고. 네, 이번에 되게 아무래도 우리 총대님께서 정말 좀 근데 잘생기시고 잘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 좀 되게 좀 부럽네요. 저도 마스크가 부린 마술입니다. 마스크가 부린 마술이다? 네. 아, 절반은 이제 안 보여준 게 그 더 멋있다?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농담이고요. 아니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가렸는데 잘 가려졌나봐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피켓 준비했다 했죠. 그러면 우리 피켓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그 사진 저희 찍었죠, 피켓. 네. 네, 찍었는데 그 사진 뭐 보여줘도 될까요? 좀 이따가 한번. 네, 그럼요. 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찍었으니까 네. 찍었고요. 네. 네. 넥슨 본사에서 하신 야 이거 안 그래도 저희가 말한 건데 노란색 네. 몬스터 맛은 어땠는지 궁금하다는데요. 아, 저 솔직히 그 간담회 마치고 나서 27,000명 보셨잖아요. 네. 몬스터에서 연락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아, 그거 아세요? 이번에 네. 유튜브에서만 27,000명 봤다 했잖아요. 네. 트위치 합치면 9만 명이래요. 진짜요? 아니 근데 왜 몬스터에서 전화가 안 오지? 사람들이 진짜 몬스터 전화 주세요 빨리. 빨리 전화 줘. 내가 많이 봤다고. 왜냐면 이게 마비노기 네. 집계로 된 게 아니라 또 뭐 메이플 스트리머 네. 분들도 막 그 켜놓고 보고 막 그래가지고 네. 되게 실제적으로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겠네요 정말. 사실 저랑 같이 그때 그 편의점에서 그 몬스터 사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도 저랑 같이 이렇게 길 가면서 얘기했잖아요. 아, 시청자가 네. 3만 명 됐는데 이거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라고. 아, 제가 그때 저 모 스트리머 거의 이제 거의 그 숙제급 받아야 된다고. 아, 그 첫 글자 말하면 이제 풍 형. 네, 그 정도 저희 받아야 된다. 숙제급을 받아야 한다고. 네. 아, 저희끼리 이렇게 말했었죠, 여러분들. 또 되게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네. 네. 다른 게임 분들도 정말 많이 봤는데 또 그 여러분들 우리 총대님 오셨으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요. 네, 좀 최대한 답변을 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지금 괜찮죠, 램제님? 아, 그럼요. 아, 그럼 저 그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네. 다음에 뭐 마비노기 관련 콘텐츠를 하시면. 네. 저희
네, 뭐 저도 그 방송 그 참여 의향이 있으니까. 아 진짜요? 만약에 그 민경훈 디렉터님한테서 연락이 오면은 꼭 불러주세요. 아 오시면 춤춰야 되는데? 아 뭐 괜찮습니다. 오! 오! 밀어 춤춰야 되는데 오! 제가 가면 그날 돈에는 전부 기부로. 야, 에 뭐라고요? 그날 제가 가면 그날 돈에는 전부 기부로 해야 되네. 선 넘으시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누구 마대로 콜 하고 있어 지금. 야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콜을 누가 하고 있어. 야 내 방송이야 여기. 로젠제 방송이야 여기. 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자고 일단 참여하실 의향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뭐 방송 오늘 맞다 어떤 일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분야만 말할 수 있냐? 분야 정도만? 아 저는 뭐 크게 분야를 말씀드리면은 뭐 광고라고 말씀드려놓을게요. 아 광고 쪽이어서 그리고 또 혹시 램제님이 혹시 지금 나이도 물어봐도 되나요? 아 네 저는 올해 32살입니다. 아 저랑 그 한 살 차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뭐 그렇죠. 마비노기 누랩 어떻게 하세요? 저 누랩은 지금 4만 311이네요. 높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마비노기 패스하고 네 패스하고 아이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이것도. 어? 자, 네. 저희 뭐 신상 이야기는 크게 뭐 할 거 없지 않아요? 아, 뭐 네, 네, 그렇죠. 네, 네. 진짜. 네, 빨리 궁금한 거 질문해 빨리 님들요. 몸무게로부터요? 저 사람 진짜 죽으려고 진짜. 아, 그럼 앞으로 이제 뭐 네. 2차도 총대 이제 할 거고 이제 그럼 3월 18일에 공지 올라오잖아요, 이제? 예. 공지 올라온 뒤에도 좀 그거 보면서 또 이제 액션 또 생각하시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때 또 답변 그 공지 올라오는 게 또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제 또. 네. 아 그 성심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그 민경훈 디렉터 올리신 그 공지 봤는데요. 네네. 그 성심을 다해서 준비를 한 거는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거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아. 그날 저희 현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사실 어지간한 게임 거의 1주년 행사 준비하는 급 장비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정말 분위기만 좋았으면 정말 좋았던 자리였을 거예요. 일단 이번 공지는 성심을 다해서 한 공지다. 그러니까 공지도 그렇고 뭐 그날 이제 간담회 청문회 준비 자체도 어쨌든 뭐 예, 전체적으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준비한 거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맞이한 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예, 정말 생각이 없었으면은 저희 옆 동네 게임처럼 뭐 나오지 않았거나 뭐 그런 저희를 프대접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요청한 거 응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넥슨 실드를 치는 건 아니지만 네 팩트는 팩트다. 그러니까 우리 준비를 예, 했고 성심하게 임했다. 대화를 하는 거죠. 하긴 대화를 할 자세는 예, 적어도 돼 있었고 네네네 이제 그 행보를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겠죠. 네, 제가 여러분 도배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뭐 이번 넥슨 네 메이플 간담회 질문했는데 도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번 네이플 간담회 뭐 넥슨 없는 네이플 간담회 네.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네요. 아 답변 혹시 힘드시면 약간 좀 패스하셔야 되는 게 약간 모든 질문이 그 힘들까 봐도 오늘 안 그래도 저희 회사에서 저희 말씀을 주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네 예, 이제 저희 직원분들 이제 저 알아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아마 이제 제가 방송을 하고 메이플을 1레벨부터 키우기 시작하면은 아마 그 저희 강원기 디렉터가 비상근무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측에서 그쪽으로 간다. 지원군으로 간다. 뭐 1레벨부터 키우기 시작하면 사실 메이플 유저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아 근데 이제 당분간은 일단 마비노기에 집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 본진부터 지키자고 네, 일단 네, 먼저. 본진 지켜야죠. 아, 본진부터 지키고 일단 뭐 총대지 네. 빌려달라도. 전문 청문회꾼 아니라고. 아 근데 그거. 그러면은 또 좀 저희의 설득력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농담은 농담을 일단 받아주시고요. 네네네. 농담을 하시고. 그...
제가 부정하지 않는 거는 일단 현재 최대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메이플 말고도 사실 어쨌든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시는 저희 다른 게임 유저분들 계세요. 네네. 저희 클로저스도 계셨고 지금 그랜드 체이스도 계시고 근데 제가 전혀 뭐 그분들을 외면하거나 그런 거 없고 정말 저 제가 가능한 한은 지금 성심성의를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게임 분들이시더라도 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한 거 물어볼 때는 저희 톡방으로 예. 오시면 될까요? 예 그렇죠. 톡방으로 오시거나 제가 여기저기 이제 제 오픈톡 링크를 좀 뿌려놨어요. 그래서 네네. 네 아니면 톡방 통해서 저한테 말씀 주시면 네 정말 뭐 제가 가능한 한은 최대한 지켜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게임법 개정안이나 이런 거에서 게이머들이 사실 뭐 이 게임 저 게임 그러니까 뭐 우리 게임 하나 한다 그래서 뭐 영원히 그 게임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너무 이렇게 나댄다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사실 여기저기 신뢰되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신뢰되는 말 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생각 없는 행동들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라고 뭐 그렇게 뭐 모든 걸 계획하고 정말 뭐 청렴 결백하게 살았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예, 그런 거를 바라시면은 사실 좀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일단 그래도 간담회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날 잘 네. 들어가 주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 아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아, 나스에 대한 해명이 만족하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아, 나스에 대한 해명은 잠시만요. 제가 물을 좀 마시고요. 아, 네, 네. 그럼 나도 물 마셔야지. 14시간 방송 안 할 거야. 아, 뭐 원하시면 14시간 방송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내가 나 안 한다고 내가 왜 자꾸 내 방송을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그래? 어? 나스는 제가 그냥 지금 방송이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나스에 있어서 가장 저희 수사 같은 거를 메인으로 진행하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아. 저는 어디까지나 협조자였고요. 네네네. 제가 그날 이제 민경훈 디렉터한테도 그냥 속 시원히 얘기했지만 제가 그 나스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정말 한 지난 두 달간 안 뒤진 곳이 없어요. 제가 이제 거의 민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쇄골항 차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 직전까지? 실제로, 실제로 찾았고요. 아 진짜요? 그 두 사람을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다 찾았는데 네네. 오, 큰 거 아니야? 그날 그래서 그게 공개되지 않으면 제가 법적인 문제가 생길 걸 각오하고 그날 공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네. 그 사람들 이름이랑 그런 걸 공개를 하면서 어이구,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스튜디오로 당장 출동을 그러니까 나와라. 그리고 운영진이 이걸 파악을 못한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어쨌든 그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수법을 썼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말씀을 해주셨죠. 어떻게 네, 처리가 맞아요. 됐는지.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그 넥슨이 그 아이템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공개를 안 한 거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아 아니요 아니요 내부자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내부자는 아니었어요. 네네네. 예. 절대 내부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말씀 못 드리긴 하는데. 아 일단 아니다 내부자 아니다. 아닙니다. 네 내부자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적어도 제가 파악할 수 있는 형태에서는 내부자는 아니에요. 일단 그럼 간담회에서 얘기는 하셨네요. 일단은. 네, 그렇죠. 간담회에서 어쨌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아마 다음번 간담회가 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서면으로 다시 추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럼 그 두 유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골드의 현금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의 문제긴 하거든요.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마비노기 운영진이 골드가 실제로 황금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들 스스로는 영원에 한없이 가깝다고 생각, 그러니까 실제 현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신고를 했을 테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이제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62만 개 복사라는 게 네. 이게 그게 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단순 한 방법이기 때문에
62만 개나 복사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62만 개나 복사를 해서 제작을 해야 그 정도 수준의 템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 62만 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와 진짜 많다. 어? 일단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걸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걸 묻기 위해 그 자리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이 속 시원하지 않다고 하면은 제가 그 부분은 집계를 해서 언제든지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거는 좀 렌즈에 믿고 이번에 속 시원하게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번에 또 특히 파트가 이번에 뭐 후기성 댓글들 이렇게 보면 또 각자의 파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네네네. 조곤조곤하게 금딜. 그 뭐 커넥션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정확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거는 저한테 제보를 따로 주세요. 아, 네. 더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들 제보 달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지금 증거가 없는 제보나 좀 아쉽게 놓친 제보들 때문에 좀 수사가 좀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네. 뭐 수사라고 하니까 좀 너무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뭐 저도 정보를 다뤄봐서 알지만 적어도 보내주신 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잘 가공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답을 듣고 못 참을 뻔했다는 그런 게 있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있었나요? 그런 게? 뭐 못 참을 만한 거는 사실 없었고요. 네네. 워낙에 또 이렇게 잔잔하시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빡친 포인트라고 해봐야,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빡쳐가지고 실언을 해봐야 뭐가 남겠습니까 사실. 네네. 그분들도 뭐, 그러니까 마비노기도 사실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이 네. 하는 일이니까. 네네. 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야죠. 아, 또 역시 또, 아 근데 또 램제님이 또 이제 또 총대 리더분이셔가지고 진짜 좀 되게 감정 표현도 없어가지고. 아, 뭐 제가 디아페님을 저격하는 건 아니에요. 네, 누구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반대로 저희 총대진이 너무 좀 아. 다들 온순하셔서. 아. 디아페님 같은 분이 계셔야 저희가 밸런스가 맞죠. 오늘 방송에서 뭐 서로 총대진끼리 싸우는 불화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잘 했어 지내. 네, 그 이제 메이플 인벤 같은데 좀 낭설이 떠도는 모양인데. 네. 아 잠시만요. 네네네. 낭설이 떠도는 모양인데까지 하고 딱 이제 찾고 네, 있나요? 낭설이 떠도는 모양인데. 이제 좀 그런 게 좀 보기 안 좋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는 한 번도 내분이 일어나거나 그런 적이 없고. 맞아요. 예, 총대지는 사실 교체가 된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이어져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저희 9명 같은 경우는 뭐 8분은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겠습니다만 8분은 이제 뭐 제가 뽑았기 때문에 사장님 아마 뭐 예, 반목이 생겨도 저랑 반목이 생기지 뭐 나머지 사장님 나머지 분들끼리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사장님 그러니까 계약서 이런 게 없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추후도 기대하면서 네, 램제미 혹시 이제 또 그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유저분들에게 한마디 네. 해주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뭐 마지막인가요? 아 이제 슬슬 저도 끝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내일 출근. 아 네, 그러네요. 네, 오늘 11시 반이구나. 뭐 마지막으로는 사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없네요. 아 다시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램제님 언젠가 네. 저희 방송에 디렉터님이랑 두 분 다 오셔가 춤추는 날을 기대하면서. 아 네, 저희 총대진 분 오셨네요. 블라썸님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램제님. 앞으로도 네.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갔다. 야, 갔냐? 갔다. 갔지? 아,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아, 일단 뭐 말할 건 다 말했고, 그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비노기 측에서도 이제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만한 게 뭐냐면은, 다 끝나고 서로 쌩깠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비노기 측의 마비노기 개발진분들, 뭐 디렉터분이라든가, 각 팀장분들도 다 끝나시고, 먼저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저희가 못다 한 얘기 중에서 중요한 거 얘기 나눴고요.
먼저 오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허리 숙이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뭐, 아, 고생하셨습니다. 얘기하시면서 악수하면서 인사하면서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끝났습니다. 막 훈훈하게 잘 끝났고요. 아, 저도 그거 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네, 저도 그거 할 때 디아페님이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다는데. 디아페님이요? 할 말 있으시다고요? 자, 디아, 좀 이따가, 좀만 이따. 왜 급한 일이시면 지금 뭐 하실까요? 아니면 뭐 어떤 일이신데? 카톡? 알겠습니다. 카톡이죠? 뭐죠? 어 있죠? 아, 네. 맞아요, PPT. 태그 송출. 어, 뭐지? 우리가 10만, 9만 찍었다, 10만 찍었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PPT 살짝 마지막 기술팀장님의 전달 내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설명을 좀 하고 싶다고요. 오늘 나 방송 못 끝나나? 그러면 알겠어요. 지금 제가 좀만 있다가 할 때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뭐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PPT 제가 들어가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여러분들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새벽 4시 끝났잖아요. 넥슨에서 그 저희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택시 보내줬습니다. 다. 예, 네, 전부 다 택시 보냈습니다. 뭐 아일라노래님도 그렇고 트러플님 판교에서 심지어 저쪽 서울로 가시는데 택시 보내줬고요. 그리고 또 뭐 디아페이도 택시 보내줬고요. 저는 못 탔어요. 나는 차가 좋았어. 졸음운전해서 갔어 나는. 그 와중에 청태님이 나 자기 데려가려고 청태님이 자기 집에 어이 로기사 집에 좀 바라다줘 해가지고 바라다주고 왔어. 아 농담이고요. 집에 보내주고 왔습니다. 네. 대리비 내가 몰라. 나 대리를 할 줄 몰랐어. 대리를 어떻게? 난 몰라가지고 내가 한다고 했어. 내가 몰라가지고. 왜냐면 또 이게 문제가 제가 렌탈샵에 가서 차량을 반납하고 아 차량입니다. 렌탈샵에 가서 카메라를 반납하고 다시 집에 가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회택 못 받아. 원래 사람이 머리가 좀 멍청하면은 또 이렇게 손해 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좀 멍청하면 이렇게 또 손해 봅니다. 알았죠? 아 대리가 있었구나. 이걸 생각을 못해. 야 14시간 방송하고 14시간하고 새벽 4시에 그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게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때 택시 불러주는 거 고잘. 아이고 당했다. 아 네 오세대 어서 오시고요. 아 네 그리고 네 또 간담회일 때 합성 이 사진 보고 빵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아 이거 또 그 간식을 줬어요 여러분들. 엑슨 측에서 마비 측에서 아유 저희 총대진 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줬어요. 짜잔 간식을 줬었는데 이거 드시면서 하시라고 진짜 좀 미안하지만 진짜 간담회가 아니라 진짜 간담회로 와셨나봐. 그래서 그 내용물은 짜잔 내가 다 먹었어. 미안 배고파서. 아 맛있는데 어떡해. 마들렌 있더라고. 맛있더라. 캔디 남았다 야. 맛있더라. 마들렌하고 또 뭐 머핀 같은 거 있었는데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어. 들자상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하여튼간 넥슨 운영진 분들 측에서 정말 근데 간담회 인원들 잘 챙겨줬어요. 끝나고도 이렇게 하고 헤어질 때도 서로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헤어졌고 네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막 뭐 끝나고 와서 바로 뭐 쌩 같다 이런 오해가 퍼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식 쿠키 아니 내가 다 먹었다고 내가 내가 다 먹었어. 몇 퍼센트로 마들렌이 존재합니다. 택시 잡아준 거? 얘기했는데? 택시 잡아준 거 얘기했어요. 다 택시 잡아서 보내주셨습니다. 다. 네. 아 사진 보내주셨네. 네. 총대 지금 뭐 디아핀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금 카톡을 못 쓰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방송 중에 방송 화면에 제 개인 카톡이 나간다. 제가 24시간 방송을 해야 하는 그 벌칙이 평생 벌칙이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피 본 적이 있어가지고 크게 업보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알았죠? 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한테 지금 뭐 보내실 분들을 메일로 보내주는데 근데 지금
좀 죄송한데 저도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아이 얘한테 복사 돼 복사 아 복사 사진 아, 아 시원하게 한 까자는 무슨 또 어 나 죽으라고 나 죽어 어 자꾸 그러면 춤춘다 아 이 양반들이 지금 보자 보자 하니까 지금 어 죄송합니다 나간다 자 잠깐만 아 이거 왜 이거 복사가 공유 공유 아 이거 안 되냐 이것도 붙여넣기가 왜 안 되고 응? 아 붙여넣기가 왜 안 돼 자 일단은 아, 간식 내용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식 내용은 총 대지문도 죄송한데 오늘은 더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종료를 해야 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 더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디아페닉 것까지 보고 끝낼게요 자 네 이게 그 간식입니다 네 내용들이었고요 아 이거는 따로 줬던 거의 이것들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고 이렇게 밀크티 하고 줘가지고 네, 맛있게 냠냠 잘 먹었습니다 사진 캡처 사진을 보여주면 되죠 내가 볼까 한번 키트로 갔다가 저거 확정이다 확정이고요 네 확정이고 어 보자 아 이미지 링크를 주신 거구나 어 그 다음에 또 디아페님이 또 이거를 저한테 저 뭐냐 그 설명하실 게 있다고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이거를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메일로 왔다가 해야 되느라 좀 걸려요 잠깐만요 아 그때 그것만 공개만 안 했어도 진짜 이렇게 이런 짓거리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어? 뭘로 보내야 되냐 이거 또 어? 카톡을 왜 써 지금 24시간이 지금 눈앞인데 지금 그러다 어? 위험해 위험해 지금 어? 무서워 어? 아 트위치 쪽지가 있다 아 트위치 맞나? 트위터 아니 왜 또 없어 아 개답다 아 개답다 답답하 여러분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 나도 죄송한데 디아팬님 안되겠다 메일로 주세요 제 메일로 다시 보내주세요 안되겠다 제 메일로 다시 보내주세요 그냥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주세요 어 답답해 어 카톡 못쓰니까 겁나 답답해 진짜 어 보내주세요 그냥 이쪽으로 어 여기서 다시 보내주시고 그 뭐 설명하실 거 있다 하셔가지고 설명하고 어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 저거 있으신가? 저 이메일 있으신가? 어 메일 알려드렸는데? 아 야 이 마비노기 노래까지 이거 망쳐졌니? 왜 이러냐? 어? 아이 진짜 메일 제 주소 안 보이시나요? 노래가 반복됐어 어? 아 감사합니다 어 주셨네 네 디렉터 아 맞아 그 중요한 거 맞아 어 라이닝스님 정말 잘 말씀해 주셨네 네 여러분들 디렉터님께서 그 로젠젠 방송 언급하셨습니다. 네, 그 현장 간단히 보신 분 계시겠지만 자파리 버스 관련해서 언급했을 때 이제 아, 로드맵 관련해서 언급했을 때 이제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뭐 로젠젠님 방송에서 아 그 로젠님 방송에서 뭐 이거를 보여드릴 수 있다. 물론 확정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떡밥 줬으니까 물어야죠. 떡밥 줬으니까 제가 그건 확실하게 물고. 추후에 뭐 3월달 말이라든가 4월달에 한번 넥슨 쪽으로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볼게요 독인 줄도 모르고 안 오면 들어 제가 이거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한번 혹시 독되는 거야? 독이 든 성배인 거야? 3월 말에 뭐 연락을 한번 슬쩍 줘보겠습니다 일단 얘기했으니까 저도 확실하게 물어야죠 그거는 미끼를 던져 부러스야 그럼 물어야지 디아페님 거를 또 하셨는데 액세스 권한 요청 액세스 권한 요청 보내주신 문의 잘 봤습니다 검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디렉터님 출연하면은 우리 집 와야 되는 거야? 여기? 나 그러면 밤 좀 집 앞에 택배 오는 거 아니야 막? 무서운 거? 그러면 그러면 좀 무서운데? 어? 아 남준이 감사합니다 넥슨 가서 방송하는 게 맞겠지? 그치? 아 디아페님 또 이거 몇 장 볼까요?
디렉터 vs 로젠젠 공식 방송하는 것을 건의 가능할까요? 공식 방송은 제가 간담회 때 얘기했습니다. 뭐였지? 그 디스코드나 유튜브 혹시 트위치를 통해서 로드맵 같은 거 발표할 수 있냐 이게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언제든 준비되면 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전화할게요. 예, 전화 왔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 예. 네. 네. 제가 지금 방송이랑 좀 보는 게 달라가지고 목소리가 겹칠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일단 그 세 번째 사진에 네네네. 그 사진 세 개 붙어있는 창부터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네네. 네, 그 세 개를 전부 다 말씀해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사진이 뭐냐면요. 일단 그 스킬 쿨타임을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다라는 거를 기술팀장님에게 전해드렸고요. 제가 세 번째 사진이요? 아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건가? 아 예, 세 번째 그거요. 네. 아 두 번째구나.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 첫 번째 회피 스킬에 들어있는 명암 효과를 네네. 이제 유저들이 다룰 스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알아보기 힘들다 하고 전달을 드렸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 사진이 하이라이트예요. 네. 여기 그 연금술사랑 인형술사는 그 표기돼야 되는 수치가 표기가 안 되는 버그가 있었어요. 아, 네네네. 그 연금술사는 속성 공격, 속성 데미지를 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인형술사는 마리오네트 데미지를 씁니다. 네. 이 상태창에서 그 관련된 어느 걸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표기가 안 됐다? 네. 이제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공격력을 인챈트를 이용해서 올리거나 뭐 스택을 올려도 얼마나 올라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강력하게 전달을 드렸고. 네네네. 네, 일단 그때 기술 팀장님도 좀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 이거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파이널 히트 같은 이 지속 시간 스킬 같은 거를. 네. 이제 버프가 쌓이면은 볼 수가 없다는 것도 전달을 드렸어요. 아. 네. 그 간담회 끝나고 다 전달하신 거죠? 네. 아 중요한 걸 또 오셨을 때 제가 잡아가지고 따로 전달을 드렸고요. 네네. 이제 또 다음 걸로 넘어가면은 이제 패스 타진인들이 나오잖아요. 저희 그 죄송한데 오늘 방송 끝날 수 있죠? 네 오늘 방송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지금 되게 빨리 끝나고 있습니다. 네. 아, 농담이고요. 네, 네. 농담이고요. 네. 네 케라우노스를 맨 처음 팔 때 사진들인데. 네네네. 네, 번개 파동 이거는 이제 다른 아까 테마님이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테마가 네, 맞아요. 아, 네, 그렇네요. 네, 첫 번째 그 번개 파동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사진에는 이제 수환 씨 데미지와 경직만 써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거에서는 공격 받은 적은 마법 방어 마법 보호가 감소됩니다라는 이제 공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 전달을 디렉터님에게 직접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또 근데 또 이게 장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하데스는 장시간 동안이 5분으로 적용되고요. 네네. 하데스 미르 같은 물리는 이제 캐라우너스 같이 마방각 같은 애들은 장시간 똑같은 장시간인데 30초만 적용이 돼요. 아, 네네네. 소비자 기만이냐고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가서 네. 이제 요거는 정령 관련 이야기인데 이건 이야기를 따로 못 드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유저분들. 어차피 네, 못 드린 건 다 나중에 또 들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네. 이거는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강조를 못 했어요. 이제 그 다음 걸로 그 패스킬 창인데 네. 네. 이것도 이제 투명하게 나오는 그 버그라고 해야 될지 네, 그것도 이제 기술 팀장님에게 전달을 드렸었고 맨 마지막에 수리비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6,331만 아 9,470. 네, 수리비가 이 정도 나온다고. 저 뭐 무슨 지금 수리죠 지금 이게? 이게 장비 수리인지 정확히 뭔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받은 거라 가지고. 네. 일단 이 정도로 나온다라는 것만 강조해드렸습니다. 현금 6만 원 수리비. 네, 이게 전부입니다. 일단 뭐 전달해 주셨으니까 다행이 하네요. 네, 이 정도로 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아피님 마지막으로 울프 서버 가십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안 먹네. 아, 이거를 피하네. 아, 약간 배가 참. 아, 참.
자, 네 여러분들 폭력 멈춰. 자, 네 여러분들, 네 오늘 이제 끝났는데요. 뭐냐, 뭐 솔직히 기억나는 만큼 더 물론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것도 준 거 하나만 말할게. 이것도 줬다, 님들. 이거 줬다. 마비누기 측에서 이거 해줬어요. 이거는 그 뭐지 뭐 그 뭐지 뭐 코로나 준비 뭐 이렇게 뭐 방역 세트 이렇게 줘가지고. 네, 이것도 선물로 줬습니다. 마스크랑 마스크 대형으로 왔다가 90KF94랑 뭐 이거 에탄올, 알코올, 손수건 그리고 손소독제 이렇게 줬습니다. 확정 키트고요. 네. 필리핀 50달러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줄건 많이 줬습니다. 네, 많이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물론 솔직히 간담회 때 모인 그 보인 그 넥슨 운영자 측이 정말 쉴드 칠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 얘기를 못했어요. 맞아요. 뭐 좀 실속도 없었고 얘기도 별로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적어도 나오려고 이제 나와서 성심성의껏 대답하려 최대한 했고 준비도 했고 저는 그게 왜냐면 저는 영상 쪽이다 보니까 거기 영상 팀분들이 계셨는데 아 그분들도 고생했다는 거 알았어요? 왜? 영상 팀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내가 볼 때 외주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14시간 동안 그 촬영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분도. 그래서 거기 있던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진짜 간담회를 위해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고 대처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마비누기 또 이제 추후 대처라든가 이런 걸 봐야겠지만 언제든지 또 추후에 또 잘못하면 또 램잼과 친구들이 간다! 하! 그렇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럭 한 대. 트럭 한 대. 네. 자. 공식 방송도 네.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또 답변 오겠죠. 얘기했어요. 간담회에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딱히 그 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오늘 팔로우 한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야 제가 미리 말할게 님들 오늘 도네이션 들어온 거 미리 말할게 님들 저 유튜브에서 지금 52만원 들어왔고요. 오늘 52만원 들어왔는데 수수료가 깎여 유튜브가 한 30%인가 깎여 40%인가 그러면 내가 한 10 몇만원 내야 돼. 그럴 수 있지. 아 좋아 난 되게 좋아 난 즐거워 나는 난 즐거워 난 기부하는 거 좋아 님들 아 좋아 난 아깝지 않아. 그리고 오늘 투입에서 27만 5천원이 왔습니다. 27만 5천원이 왔고요. 또 만원 또 들어왔고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2차 간담회가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라서 간담진과 얘기 나눠가지고 제가 기부를 왔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빼라고? 그것도 좀 알았어 좀 볼게. 그래 그렇게 할게요. 투네이션 쪽으로 들어온 게 투네이션도 들어온 게 있네요. 투네이션도 오늘 잠깐만 님들 잘못 말한 것 같아. 잠깐 님들 잠깐 잘못 말했나 기다려봐 님들. 오늘은 27만 5천원 맞고요. 투입 그리고 오늘 이제 투네이션은 8만 3천원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총 대충 35만원에다가 53만원 더하면은 80만원, 90만원 됐는데 예, 수수료 좀 제가 내고 기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미리 말하지만 내일부터는 다 돈 받을 거야. 내일부터 와가지고 간담회 고생하였어요. 돈이 내 다 될 거야. 알았어 인정? 인정? 인정이지? 어? 내일부터는 내 거야. 내일 다음 방송부터 내 거야 이제. 알았지? 어? 주십시오. 네. 내일부터 돈 받을 거야. 내일까지 5분 남았다고요? 끝내겠다 빨리. 아니 뭐 저 뭐냐. 자, 뭐 솔직히 호스팅 넘길 때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마비노기 쪽으로 넘겨야 되나? 네, 여러분들 마비노기로 모였으니까 마비노기 쪽으로 제가 레이드 그 호스팅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그냥 다음 분께 넘기도록 할게요. 네,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팔로워 구독 한번 해주시고 야! 다시 줘! 농담이고요. 네. 자, 저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녕. 어떡해, 빠이빠이. 뭐 운요님이라는 분한테 넘길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안녕.